오늘 11월 15일 일곱 번째 주차 수업합니다. 유튜브 마케팅에 관한 거를 설명을 드릴 건데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그 유튜브 채널을 개설을 하셨을 겁니다. 그래서 개설을 하시면 한번 안 되신 분은 같이 하면 돼요. 어렵진 않으니까는. 예. 자, 로그아웃을 제가 일단은 해놓을게요. 로그아웃을 해놓고 여러분이 로그인을 하겠다라고 누르시면은 이렇게 다른 계정을 사용하겠다, 계정을 만들겠다. 만드는 거 어렵진 않아요, 그렇죠? 이렇게 계정을 만들겠다라고 하고, 예, 비즈니스 계정을 만들든 본인 계정을 만든 상관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이름에다가 뭐 영어로 쓰든 한글로 쓰든 상관없습니다. 지메일 계정을 만들어야 된다. 그럼 지메일 계정이 만들어지겠죠, 그렇죠? 아니면은 예, 뭐가 있으시면 여러분들께 쓰시면 되고요. 아, 이건 이미 있다고 내있네요. 이미 사용 중 이메일이라고 되어 있고, 로그인을 다시 해볼까요? 호기심 피플. 틀렸다고 그러네. 자, 여기에 이렇게 이것도 채널은 있네요. 채널이 들어있네. 아무것도 없는데 구독자가 12이라고 되어있네요. 다시 예. 여러분 채널이 있으시면 그 채널을 사용하시면 되는데 다시 한번 들어가서 볼게요. 여러분 채널 만들면 어렵진 않아요. 채널을 비즈니스 채널을 만들든 본인 이름으로 된 채널을 만드시든 상관은 없는데 얘를 어떻게 이제 먼저 설정하는 게 필요하단 말이에요. 설정하는 거 다시 한번 해볼 겁니다. 자, 본인 채널로 들어오시면 어디를 가보시느냐? 본인 채널로 들어오면 채널 맞춤 설정이라고 있을 거예요. 이 채널 맞춤 설정에 오셔가지고 몇 가지 설정할 것들이 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렇게 뭐 소개하는 내용도 나와 있는데요. 뭐 굳이 이건 안 보셔도 상관없습니다. ESC 누르시면 되고요. 왼쪽에 이런 말이 나오네요. 대시보드, 동영상, 재생 목록, 분석, 댓글, 자막서부터 아래쪽에 설정. 그 설정을 한번 눌러보세요. 설정. 가시면은, 화폐 단위를 달러로 할 거냐? 아니면 우리나라 화폐 단위 원으로 할 거냐? ROK? ROK? KOW인가? 뭐더라? 일본 NJP이고 우리나라 코리아 원 KRW라고 되어 있네요. 대한민국 원. 이렇게 이제 화폐 단위도 우리나라 화폐 단위를 바꿔 놓으시면 좋을 겁니다. 다시 설정에 들어가셔 가지고 채널
채널. 아까 일본에서 화폐단위 고치셨으면 채널에 오셔가지고, 여러분들의 거주국가. 거주국가. 거주국가 한국으로 되어 있나요? 대한민국이라고 되어 있나? 예, 대한민국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거주국가. 키워드는 뭐냐면은요, 여러분들이 유튜브 활동을 하시기 위해서 여러분 유튜브 채널이 검색되게끔 하기 위한 검색 키워드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어떤 검색 키워드를 쓰면 좋을까? 저는 이정민 훈장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정민 훈장이라고 당연히 되어 있고, 디지털 서당, 유튜브 크리에이터, 그 다음에 블로그 기초, 블로그 활용, 블로그 마케팅, SNS 활용, 뭐 이런 키워드를 쓰겠죠? 예, 예를 들어서 이정민 훈장, 콤마, 디지털 서당, 콤마, 이런 식으로 검색 키워드를 쓰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닉네임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보겸TV, 이렇게, 예. 저는 이정민 훈장이라는 거를 제가 처음에 만들어서 이정민 훈장이라고 명칭을 써서 했는데, 네이버에다가 이정민을 찾아보니까 아나운서 이정민, 기상캐스터 이정민, 이런 사람들만 나오고, 이정민이라는 사람이 임신했다, 출산했다, 육아하고 있다, 이 얘기만 나오지 저에 대한 얘기는 아무것도 안 나와요. 그런데 어느 분이 이정민 훈장을 검색했더니 선생님이 나오네요, 그러더라고. 꽤 오래전서부터 이정민 훈장이라고 닉네임을 써왔는데, 제가 이정민 훈장은 그냥 선생님이니까, 서당을 운영하는 선생님이니까 이정민 훈장이라고 명칭을 쓴 것뿐인데, 그렇게 블로그에다 글을 썼고 많은 분들이 이정민 훈장이라고 그렇게 해왔던 거를 저는 까먹었던 거죠. 이제는 이정민 훈장을 검색하면 간혹 김봉곤 훈장도 나와요. 그 다음에 국민훈장 받은 무슨 훈장 받았다는 훈장도 나올 수 있고요. 근데 거의 다가 저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정민 훈장 검색하면. 여러분만의 닉네임을 만들어야 돼요. 어제 제가 영상을 하나 봤는데요. 그 쪽빛이라고 들어보죠. 쪽빛. 쪽빛 하늘. 쪽빛이라고 하는 거, 쪽빛. 그 쪽이라고 하는 풀이 있대요. 쪽이라는 풀이 있어요. 그 쪽을 큰 뭉텅이를 그냥 해갖고 물에다가 이렇게 담가놨더니 안에서 그게 우러나더라고요. 그게 잘 우러나면 시궁창의 한 10배 냄새래요. 근데 거기다가 삼베 모시로 된그 천을 담가가지고 염색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푸른 하늘, 쪽빛 하늘처럼 나오는 거야. 그래서 저도 쪽빛 하늘이라는 말은 들어봤는데, 쪽이라는 식물은 처음 본것 같아요. 어떤 분이 쪽빛 하늘이라는 닉네임을 쓰시더라고요. 그러면 제가 여기다가 블로그에다, 유튜브에다가 쪽빛 하늘이라고 검색해 보면, 쪽빛 하늘 천연 염색으로 명품을 만들어내다라는 내용이 하나 있고요. 광주 MBC. 이거 본것 같아요, 제가. 광주 MBC 방송을 본것 같은데, 캠핑장, 펜션, 쪽빛 하늘이라고 써 있고요. 여기 쪽빛 하늘, 하나, 둘, 세 사람 있네. 그렇죠. 쪽빛 하늘 채널이 세 개가 있잖아요. 여기 또 하나 있다. 9개짜리. 여기도 쪽빛을 찾아서, 쪽빛 하늘 캠핑장. 근데 이거 쪽빛 하늘 캠핑장이니까, 쪽빛 하늘이라는 닉네임을 갖고 있는 분은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그분은 블로그를 운영하셨거든요. 유튜브는 아닌 것 같아. 이렇게 여러분들이 여러분 닉네임을 만드실 때 검색을 해보셔야 돼요. 쪽빛 하늘을 검색했더니 한 500개 나와. 그러면 난그 닉네임 쓸 의미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좋아도. 여기다 이정민 훈장을 검색하면, 자, 보세요. 이, 정, 제일 위에 있네. 제가 제일 위에 있어요.
자, 이정민 원장, 여기 이건 광고고, 위에 건 광고고, 제 채널 하나 나와 있죠? 나머지는 다 뭐야? 다 이정민 거네. 이건 뭐야? 관련 동상인데, 제가 이제 엑셀 파워포인트 강의도 하니까, 그 엑셀 파워포인트 중에, 이게 누구지? 오빠도? 오빠도 엑셀? 예, 이거 나오고. 다 초예요, 다. 여기에는 또, 왜? 이분 영상하고 저하고 무슨 상관이 있다고, 제가 먹방을 올린 적도 없는데, 예, 그렇죠? 예. 플레이스테이션 5 나왔다고, 예. 다 저에 대한 이야기만 나오네요, 그렇죠? 그 저는 닉네임 잘 만들었어요. 여러분들 이렇게 닉네임을 만드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닉네임 이렇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키워드를 여러분이 잘 쓰셔야 돼요. 키워드 잘 쓰시고 고급 설정 가보세요. 고급 설정. 여러분이 채널을 만드실 때 아동용으로 만들 거냐? 아니면 아동용이 아닌 거를 만들 거냐? 아동용은 취학 전 어린이를 말합니다. 초등학교 입학하기 전 어린이들. 여러분이 구연동화를 해서 보여줄 거예요. 근데 이 영상은 애들만 보는 게 아니라 어른들도 볼 거야. 그러면 아동용으로 설정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고, 나는 애들하고 인형놀이 같은 것만 할 거야. 그러면 아동용으로 설정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그때 바뀌면 그때그때 내가 알아서 검토하겠습니다 라고 하면 되고요. 저는 아동용으로 설정하지 않겠습니다를 선택해 놨어요. 제 채널은. 이거는 지금 처음 하는 거예요. 여기는요. 네, 이건 다른 채널이니까 연습 채널이라서. 기능 사용 자격 요건이라고 있어요. 기능 사용 자격 요건. 여기 보니까 저는 사용 설정되어 있다 그러는데, 여러분들은 뭐라고 되어 있나 보셔야 돼요. 이 사용 기능이라고 하는 거는, 기능 사용이라는 건 뭐냐면은, 재생 목록 만들어야 돼요. 업로드도 해야 돼요. 그렇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15분이 넘는 영상도 올려야 되잖아요. 1시간이고 2시간이고. 그 다음에 생방송도 하셔야 되잖아요. 생방송. 실시간 스트리밍이라고 하는 거. 이런 것들을 하시려면 미리미리 신청해 놓으셔야 돼요. 특히 실시간 스트리밍 생방송은 24시간이 걸립니다. 만약에 다음 주 화요일 날쯤 해야 된다 그러면 오늘 신청해 놔야 돼. 화요일 날 생방송 할 건데 화요일 날 생방송 신청하면 방법이 없어요. 못해요. 미리미리 해 놓으셔야 됩니다. 그때 핸드폰으로 핸드폰 전화 인증만 받으시면 돼요. 인증만 받으시면 돼요. 저는 제가 쓰는 핸드폰 번호로 여기저기 인증을 다 해놨어요. 제 거니까. 그래서 미리미리 받아놓으시면 되고요. 구독자 1000명 이상이 되고 여러분이 올리신 컨텐츠를 시청시간 4000시간 이상이 되면은 여러분은 상업활동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화면 구조가 약간 바뀔 수 있어요. 예, 그렇게 만들어 놓으셔야 돼요. 미리미리 다 신청해 놓으세요. 문자로 인증받으시면 돼요. 문자로, 예, 핸드폰으로 인증받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쪽에 보시면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유튜브 계정 관리. 유튜브 계정 관리라고 하는 이런 것도 있고요. 여기 여러 가지. 상태 및 기능, 채널 상태 및 기능 이런 것도 있어요. 아이고 더디어. 그럼 여러분의 채널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 상업적으로 광고 설정이 가능한 그런 상태인지, 아니면은 어떤 상황인지를 여기에서, 예, 여기에서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똑같네. 아까 그 화면으로 왔어요. 예, 예전에는 한 10몇 가지 그림이 떴었거든요. 뭐뭐 항목에 대해서 사용할 수 있다 없다 어쩌고 저쩌고 다 체크되는 게 나왔는데 지금은 그렇게 안 떠요.
옛날하고 달리 화면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렇게 채널 상태의 기능을 눌러보면은 예전에는 썸네일 측으로 한 열 몇 가지가 보이면서 한 두어 가지 보이면서 당신은 현재 이런 기능이 권한을 갖고 있다, 이거는 사용할 수 있다 없다 이런 게 떴었어요. 예, 그런데 이제 그런 기능이 그런 메뉴가 바뀌어가지고 여기 이제 유튜브에 그런 설명들이 뜨는 거예요. 새로운 기능이 바뀌면 유튜브가 먼저 다 알려줘요. 당연히 여러분들 유튜브와 관련된 거 전자우편으로 다 소식을 받아보셔야 되죠. 예. 과거에는 스튜디오가 베타 버전이었는데 이제 정식으로 출시가 돼갖고 약간 화면이 다릅니다. 그런 내용도 좀 보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업로드 기본 설정이라고 했어요. 업로드 기본 설정. 여러분이 영상을 업로드하면 연관성 있는 영상을 업로드하실 겁니다. 먹방하는 사람은 먹방에 대한 영상을 올리겠죠. 근데 오늘은 된장찌개 뭐 끓여서 먹는 방법을 올리는 것도 있겠고 그 다음날은 김치찌개 만들어서 먹는 방법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제목은 미리 하나 만들어 놓을 수 있어요. 아무개의 먹방 소식입니다. 이렇게 미리 만들어 놓으면 되고 영상 올릴 때 고치면 돼요. 얘는 미리 써도 되고 안 써도 상관없습니다. 설명은 뭘까요? 제 영상에는 항상 올라가는 게 제목이 하나 같이 올라가고요. 이정민 훈장의 지지사 서당입니다.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 그 다음에 이 채널은 공부하는 사람들의 복습자료를 활용하고자 영상을 제작했어요. 라는 그런 안내 멘트가 들어가 있어요. 매번 올리면 그렇잖아요. 불편하고 글자가 틀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항상 영상을 올리면 똑같은 영상이 그렇게 올라가요. 한번 다시 볼까요? 자, 이 중에 영상 하나 제가 클릭해서 볼 텐데요. 저 밑에 이렇게 더디어 여기 이렇게 올려놨어요. 이 영상의 제목하고요. 영상의 제목이 올라가고요. 구독, 댓글,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하고 본 강좌의 영상들은 교육생들의 복습을 격려하고자 이정민 훈장이 제작한 컨텐츠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 홈페이지를 방금 확인해 주세요. 열광으로 보답하고 열공으로 화답하고 열광하겠습니다. 열공하세요. 이렇게 글자를 써놨어요. 이 문구는 요 제목 빼고 나머지 문구는 매번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문구를 미리 여기에다 써놓으면 돼요. 여러분들이 영상 올릴 때마다 서로 다르게 올릴 수도 있지만 기본 멘트는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걸 여기다 적어주시면 돼요. 그 공개 상태는 공개로 해놓으시면 돼요. 일단은 공개로. 그런데 이건 알고 계셔야 돼요. 비공개는 뭐고 일부 공개는 뭘까요? 공개는 아무나 와서 다 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비공개는 나만 보겠다 하는 거예요. 일부 공개는 이 링크 주소가 있어요. 영상을 보시면 요 위에 주소가 있거든요. 주소. 이 주소를 모른단 말이에요. 사람들은 제가 공개를 해야만이 보이는 거고. 근데 일부 공개를 해놓고 저장을 해놓으면 다음에 이제 제 영상을 보낼 거 아닙니까? 그럼 요 주소를 어딘가 밴드에다 올려놔요. 블로그에다 올려놓고 카톡에다 올려놓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요 링크 주소를 아는 사람만 와서 보라는 얘기예요. 그게 일부 공개입니다. 일부 공개를 그렇게 해놓으셔도 되는데 어떻게도 쓰냐면 저는 오늘 수업이 끝나고 집에 가면 한 6시쯤 지날 테고요. 그때부터 한 3-4시간 정도 영상 편집을 해서 영상을 제작해서 업로드를 할 겁니다. 저는 시간을 정해서 올리지는 않아요. 여러분은 제 영상이 집에 가면 편집해서 올려놓으면 그 시점으로 보시면 되게끔 가장 빠른 시간 내에 올리거든요. 그래서 오늘 못 올리면 내일 아침이라도 제가 새벽같이 일어나서 업로드를 해놓거든요. 그런데 정해놓고 업로드하는 사람이 있어요. 정해놓고. 월, 수, 금. 저녁 7시에 업로드가 됩니다. 그런데 미리미리 업로드 해놓을 수도 있거든요. 그땐 비공개로 해놓는 거예요. 미리미리 영상을 제작해서 비공개로 올려놔요. 그럼 다른 사람 못 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만약에 월요일날 7시에 올라갈 영상인데 오늘 일요일날 제작을 해서 업로드 해놨단 말이야.
내일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르니까 미리 업로드 해놓는 거예요. 그리고 내일 7시에 대해서 이거를 뭐로 바꾼다? 공개로 바꿔버리면 돼요. 수정 모드로 들어가서 얘를 공개로 바뀌면 그때 비로소 영상이 탁 공개되는 거니까 외부 사람도 와서 볼 수가 있게끔 하는 거죠. 예. 저는 무조건 공개해요. 비공개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특별히 이제 프로젝트를 수행을 하는 거 있어요. 그때는 일부 공개를 해놓아서 작업하는 경우는 있지만 비공개는 가급적 안 하려고 그러죠. 저만 보려고 하는 거는 비공개지만 굳이 나만 볼 일이 무슨 뭐로 유튜브에 올려? 내 컴퓨터 놓고 나만 보면 되지. 저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기 나름이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나머지는 뭐 보실 건 없을 것 같아요. 뭐 기본 설정에 보면 댓글 허용하겠는지. 그러니까 부적절할 수 있는 댓글은 보류를 시키는 게 좋아요. 모든 댓글을 보류시키면 안 돼. 댓글을 쓰면 댓글이 안 올라가. 관리자한테 떠. 야, 누가 아무개가 댓글 썼다는데 딱 네가 봐봐. 에이, 마음에 안 드는데? 그럼 댓글을 안 올리면 되고. 어? 나에 대해서 좋은 소리 하고 있네? 댓글 올리고. 이게 그 방법이고요. 부적절할 수 있는 거는 예를 들어서 훈장이 강의하는 모습이 어떤 부분이 불편하다, 어떤 부분이 재미없다, 그렇게 댓글을 쓸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건 부적절할 수 있는 댓글은 아니거든. 그렇죠? 근데 막 욕시거리를 하더라, 그런 거는 보류당한다 이거죠. 글이 안 올라와요. 그렇게. 저도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이거로. 예, 부적절할 수 있는 댓글은 검토를 위해서 보류하겠다라고 하는 거고, 간혹 보면 이제 댓글 사용 안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 사람 영상에는 댓글이 안 올라가. 댓글을 쓰면 좋은 댓글이 안 올라갈 영상들이 있어요. 분명히 이 영상을 보는 순간 사람들은 나를 욕할 거다. 그럼 미리 짐작하고 댓글 사용 금지를 해놓죠. 예. 재미없어요, 그런 건. 볼 거 없다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여기다가 이제 기록하시면 돼요. 예, 뭐 설정이라는 곳에 가면 일반 화폐 단위, 채널, 거주 국가, 그리고 저장하셔야 되고요. 대한민국이라고 선택하고 저장하시고 다시 권한에 가서 그다음에 고급 설정, 키워드, 여러분 검색 키워드라 그랬어요. 고급 설정에 들어가서 얘를 검토할 건데 아동용이 아닌지 아동용인지 이런 거. 근데 기능 사용 자기 요건 중에는 예, 이거 여러분이 사용 설정된 거, 뭐 사용 설정이 안 된 거 이런 것들이 보일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뭐가 많아서 예전에는 12가지가 있었는 거를 일일이 들어가서 내가 사용을 하겠다라고 선택하고 어쩌고 저쩌고 했는데 너무 불편해. 그냥 여기다 어차피 그 사람만 본인 확인만 되면 무조건 올려주겠다 이거지. 작동시켜주겠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최종적으로 저장하시면 돼요. 그 설정에 있는 내용은 어려운 거는 아닙니다. 꼭 해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런 것도 있죠. 채널에 사용자 중에서 한 사람을 승인시켜가지고 뭐를 쓸 수도 있고요. 예, 그 다음에 차단된 단어. 예를 들어 뭐 18 이런 글자. 이런 글자가 올라오면 이거는 차단시킨다든지 뭐 여러가지 그런 내용도 있습니다. 보시면 되고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채널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로그아웃해서 다른 채널로 들어갈게요. 원 채널로. 자, 원 채널 한번 가볼게요. 이것도 채널 맞춤 설정에 들어가서 설정에 들어가 보면요. 자, 채널 키워드 보세요. 많이 넣어놨죠? 키워드 많이 넣어놨어요. 그 다음에 업로드 기본 설정 보세요. 우리 제목 들어가야 되니까 제목선을 하나 만들어 놓고 그렇게 공개 상태 공개. 고급 설정, 수익 창출. 수익 창출은 저는 여러분 수익 창출이 없을 수 있어요. 구독자가 1000명 이상이 돼야
뭐 되던 말든 하는 거거든요. 수익 창출하겠다라고 하면 모든 광고를 내가 다 넣겠다. 광고를 안 하겠다라고 하면 어떻게 돼요? 광고를 안 하겠다고 하면 광고가 안 나와요. 근데 여기 디스플레이 광고는 선택을 해제를 못 합니다. 이건 의무적으로 봐야 돼요. 구글이란 기업에, 유튜브란 기업에서 이거를 모두 심어놨어요. 디스플레이 광고는. 이건 못 건드려요. 나머지는 내가 광고를 넣을 거냐 말 거냐 하는 거고. 이렇게. 그다음에 이제 운영자. 운영자, 뭐, 승인된 사용자, 운영자, 이거 숨겨진 사용자예요. 이 사람, 세 사람이 와서 뭔가 글을 써놨는데, 뭐, 이상한 글만 써놓은 것 같아서 제가 이 사람들을 차단시켜 놓은 것 같아요. 차단 단어는 없고요, 아직은. 예. 부적절할 수 있는 댓글은 검토를 해서 보류한다고 저는 이렇게 사용을 했고요. 나머지는 뭐 없습니다. 나머지는 다 아까 봤던 내용하고 동일해요. 그렇게. 자, 우리 책에 뭐라고 써있나 다시 보세요. 208페이지 보면은 왜 유튜브를 해야 합니까? 라고 해놨어요. 여러분들 지금 2020년 11월이잖아요. 제가 어제 서점을 나갔더니 코리아 트렌드 2021, 유튜브 트렌드 2021 이런 책자가 나와 있습니다. 유튜브 트렌드, 코리아 트렌드는 좀 됐어요. 책이 나온 지가. 유튜브 트렌드가 올해 두 번째 건데 내년도는 트렌드가 어떻게 바뀔 거냐라는 거를 미리 예상해 보는 책자예요. 예. 그게 이제 처음에 출간될 때 미리 예약을 해놔서 제가 책을 받아놨는데, 패턴이 저랑은 좀안 맞아서 읽다가 그냥 말았어요. 다시 읽으려고 그냥 두었는데, 그런 것도 좀 보셔야 돼요. 예를 들면 나는 음악이 좋아. 그래서 음악을 올릴 거야. 근데 이런 거 있어요. 음악이라고 하는 거는 조심스러운 겁니다. 유튜브를 어떻게 올릴 거냐 그랬더니, 나는 개인적으로 음악이 좋아요. 그래서 음악을 유튜브에 업로드하겠다. 이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거는 저작권 침해예요. 여러분이 직접 피아노 연주를 하거나 여러분 기타 연주에 맞춰서 여러분이 직접 노래하는 거라면 상관이 없지만 남의 노래를 업로드하는 거잖아요. 저작권 침해예요. 그러면 법적인 문제는 없다고 연락이 오더라고요. 대신에 수익 발생하면 수익을 어디다가 저작권자한테 모두 넘긴다 이거죠. 그럼 나는 뭐가 남아요? 인기. 조회수도 필요하죠. 조회수. 그것도 다 0대요. 예. 저작권 침해가 발생돼서 발생하는 모든 내용들은 그 이익이 나한테서 다 빠져나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영상을 어떤 업로드를 하면 좋을까요? 남의 노래를 거기다가 배경음악을 깔면 안 되겠죠. 이런 저작권에 관련된 내용들이 많이 오는데 제가 여기 있는 지메일 한번 가볼게요. 지메일. 지메일에 가보면은요. 제가 유튜브에다가 영상을 올리잖아요. 그렇죠? 구글에 가면, 구글에 가면, 여기 유튜브 안에, 자, 여긴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침해 신고가 취소됐습니다. 취소가 된 거죠? 그러면 이제, 제가 이의 신청을 했다는 거죠. 이의 신청. 어디 갔느냐, 여기 보면, 침해 신고가 제기되었습니다. 근데 이거는 제가 침해한 거예요. 네, 이거 침해했어요. 알아요, 이거는. 왜냐면, 그 정보통신부에서 영상을 만드는 거를 보내줘서, 그거를 그대로 가공해서 쓰라 그래서 쓴 것뿐이에요. 쓰라고 허락은 받았지만, 침해는 침해잖아요. 예. 네. 그러면 보내준 사람, 보내준 쪽에서 침해된 거예요? 침해를 한 거예요? 결국은? 그렇죠, 그렇죠. 침해가 발생하는 거는 이건 친고죄입니다. 제3자가 친고하는 게 아니라 만약에 제가 올린 영상을 누군가가 제 영상을 뺏겨가지고 어디다 가공해서 쓰면
저한테 연락이 와요. 아무개가 당신 영상을 쓰는 것 같다라고 이렇게. 그럼 제가 가서 확인할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내 게 맞네? 제 목소리도 나오고? 그럼 제가 침해 신고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 영상에 대해서 수익이 발생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제 거니까 원래는 저한테 수익이 오는 거죠. 예. 여기도 보면은 신고가 취소되었습니다 라고 썼어요. 신고가 제기되었습니다. 자, 아기 고래에 대한 노래예요. 아기 상어는 물리면 아파, 이런 노래인데 셀바이 뮤직에 있는 이 노래를 저작권을 주장했대요. 소유권자가. 저는 이걸 돈 주고 산 건데, 그래서 제가 이거는 침해가 아니다, 난 합법적으로 사용하는 거라고 이의 신청을 했죠. 그럼 이의 신청을 했으니까 그쪽에서 그걸 확인해 볼 거 아닙니까? 야, 이정민 훈장이라는 사람이 셀바이 뮤직에서 돈 주고 샀다는데 맞냐? 그때 돈 주고 사서 쓰는 거예요. 그럼 알았어, 미안. 알았어. 침해를 이제 신고가 그게 이제 취소가 되는 거죠. 이 신청을 하셔야죠. 예, 신청하셔야 돼요. 근데 그 대응을 잘 못할 것 같네요. 여기 보니까 이렇게 아기 고래, 아기 상어는 물리면 아파에 대한 소유권 주장에 대한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제가 이의를 제기했단 말이에요. 예. 네. 네. 합법적으로 쓰는 거에 대해서니까. 그게 저쪽에서 이제 그걸 확인해가지고 침해 신고가 취소됐습니다. 신고가 취소됐다고 연락이 오는 거죠. 그래서 그로 인해서 발생된 수익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중간중간에. 그거는 저한테 다시 보내주겠다. 이렇게 하는 거고요. 예, 많아요. 자, 유튜브 채널 한번 가볼게요, 제가요. 이 채널 안에 많은 영상들을 제가 업로드 해놨을 거 아닙니까? 이 영상 중에서 2,300개 정도 이상의 영상을 업로드 해놨는데, 그 중에 어떤 거는 이 저작권 침해 신고받은 영상을 한번 볼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가 지금 저작권 침해 신고를 받은 영상이에요. 예. 이거는 페이스북에서 20억 명 이상이 돌파됐다고 영상이 떴어요. 그래서 제 얼굴이 나왔는데, 제 얼굴이 나왔으니까 제 거는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여기서 영상을 제가 다운로드 받았단 말이에요. 그걸 유튜브에다 올렸어. 제 자랑한다고. 그것도 침해됐다고 신고 들어온 거예요. 그 다음에 저작권 침해 보호자료, 저작권 보호자료가 포함되어 있었나봐. 이 안에, 영상 안에, 노래는 아니더라도 예를 들면 영화 있잖아요. 영화 일부분을 제가 소개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부분이라든지 다른 사람 유튜브 채널 영상을 제가 보여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들이 들어가면 저작권 침해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이제 뭐냐면 지도 있고 나도 있는 거라 이거는 수익을 같이 나누겠다 이거예요. 제가 영상이 1시간짜리 영상인데 그 사람께 1분 들어갔어. 그럼 100분의 1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제가 100원을 벌면 그 사람 1원 가져가는 거지. 저 99원만 갖고. 근데 여기 있는 건 뭐다? 이거는 그 영상에 대한 수익이 발생하면 다 저작권한테 가겠다 이거지. 어쩔 때는 그런 거 있잖아요. 1시간 영상을 만들었는데 음악 1분 썼거든. 그것 때문에 수익이 다 글러가니까 어떤 사람은 영상을 삭제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이게 뭐지? 이건 이제 과제물인데 여러 사람 과제물을 제출한 걸 제가 묶어가지고 올려놨는데요. 여러분, 고프로에서, 고프로라는 회사에서 제공해준 프로그램 중에 퀵이라고 있어요. 퀵. QUIK. 퀵. 이거 퀵. 이 프로그램이 있어요. 여기서는 음악을 무료로 제공해줍니다. 제공해주는 건 무료인데, 얘를 업로드 했어요. 제가 이렇게. 그랬더니, 저작권 침해 걸렸어요. 그 뭐야? 하라는 거야? 말라는 거야? 그 상황 봐서 이것도 삭제해버릴 겁니다. 수익이 많이 발생하면 배 아프잖아요. 저기네도 허락받고 한 건데. 근데 제가 이거를 잘 못해서 주체 그러면 그 편집 프로그램 그쪽에다 대서 내가
거기서 보고서인데 이런 게 있는데 어떻게 된 거냐고 어떻게 그때 물어보고 물어볼 수 있어요. 제가 셀바이 뮤직이라는 사이트에서 음악을 사서 썼는데 거기다 제가 문의를 했더니 대꾸도 없더라고. 그래서 뿔딱 지나가지고 그냥 제가 처리해 버린 거예요. 그런 일 생겨요. 자, 요거는 뭐냐면은요, 이 안에 저작권 침해된 요소가 되게 많아요. 이 저작권 침해 요소가 많은데 왜 그러냐면 우리 애가 만든 영상이에요. 제가 이제 업로드한 것뿐인데 얘가 그 유명한 음악들을 막 여러 개를 갖다 놓고 편집을 했어요. 학교에다 제출하려고, 유튜브에다 올리려고 한 게 아니라 그 영상을 제가 유튜브에다 올리니까 거기 있는 음악들에 대한 저작권 침해가 걸린 거지. 많아요. 아래 음악은요, 20분짜리 영상인데 이 안에 저작권 침해가 많이 들어왔어요. 제가 그 유명한 사람의 연주곡을 거기다 막 넣었어요. 아주 대놓고. 당연히 걸리죠, 그렇죠? 그렇게 올라간 것들이에요. 이거는 제가 알고 쓴 거고, 정보통신부에서 만든 영상을 제가 편집해서 쓰다 보니까 거기 있는 음악도 사용하게 되고 그걸 잘라서 쓴 것뿐이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정보통신부가 저작권자가 되잖아요, 그렇죠? 그거를 사용해도 좋습니다 라고 된 거지, 네가 그걸 이용해서 사용을 하면 돈을 벌 수 있다 없다 그건 아니고. 그래서 이렇게 저작권 침해 신고 받은 것들이 여러 개가 있어요. 이거는 방법이 없어요. 그냥 그대로 둬야 돼요. 이게 제가 이의 제기할 게 없습니다, 여기는. 예. 2300개 중에 한 7개밖에 없으니까 그나마 양호하자, 그렇죠? 그렇게 꼭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벤치마킹을 좀 해보셔야 되는데, 소셜 브레이드라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소셜 브레이드. 제 홈페이지에도 제가 올려놨어요. 여기 유튜브 미디어 크리에이터 이쪽에 가보시면 제 홈페이지 초기 화면에 보시면은 자, 이렇게 보이잖아요. 초기 화면에 이렇게 어디나 지원다. 어르신 디지털 나들이에서 어디나라고 하고요. 밑에는 이제 비대면 역량 교육 강화 교육이라고 있고 아래로 내려가시면 여기에 구글이라고 돼 있죠. 구글, 지메일, 칼렌더, 드라이브서부터 유튜브 크리에이터 아카데미, 에센스. 아카데미 들어가시면 유튜브를 어떻게 운영하셔야 되는지를 학습을 해요. 이거 학습하셔야 됩니다. 학습하시고 수료증도 받아 놓으셔야 돼요. 여기서 시험 봐요. 전 여기 있는 거 다 이수했어요. 이게 필수인지는 뭔지 모르겠지만 배워두시면 재미난 거 좋은 거. 재미는 없어. 배우는 것 중에 재미있는 건 없더라고. 근데 알아야 돼요. 동영상을 어떻게 만드는 건지, 동영상 규칙도 있고 수익 창출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단 말이에요. 이거 학습을 꼭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쪽에 보면 소셜 브레이드 키워드 툴 리스트룸, 여기 있었구나. 이거 생방송 하는 거예요. 유튜브, 트위치, 페이스북 동시에 생방송 하는 거. 그 다음에 네이버 TV, 카카오 TV 이런 거 있고요. 예, 여기 소셜 브레이드에 가시면 전 세계 유튜브 채널을 다 볼 수가 있어요. 자, 우리 책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209페이지 보면 소셜 브레이드를 입력한 후 사이트로 들어가 보세요. 예. 그러면 여기에 소셜 브레이드라는 채널이 이제 화면에 떴고요. 상위 목록 쓰는 거 있나요? 탑 리스트, 여기 탑 리스트. 유튜브, 트위치, 인스타그램, 트위터, 페이스북, 틱톡. 근데 이쪽에 보니까 유튜브 탑 50 유튜브가 있네요. 그렇죠? 눌러보시면 돼요. 여기 T시리즈라고 되어 있는 T시리즈. 14,700, 약 15,000개의 영상을 업로드 했대요. 여기 SET 인디아는 44,800개의 영상을 올렸어요. 아니 무슨 영상을 44,000개씩 올려? 그런데 구독자가 여기는 100만, 1000만, 1억 6천만 명? 구독자가 1억 6천만 명이라고? 와, 어마어마한 거죠?
여기는 1190만 명이고 9800만 명이고 9800만 명인데 뭐지 이게? 이 사람 채널이라고 돼 있는데 돈 얼마나 버는지 보세요. 1년에 185만 달러를 번대. 그럼 100만, 1000만 억, 1억 8500만, 185만, 185만? 185만이 아니죠? 1억 8500만. 1억 8500만 원도 많은데 1억 8500만 달러래. 제가 아까 185만이라고 했네. 어마어마한 돈을 버는 거죠. 전 세계 탑이야 이 사람이. 이게 단체야? 이게 단체야 뭐야? 여기 이렇게 봐봐. 최근에 찌양이라고 찌양. 찌양 아세요? 찌양? 잘 모르세요? 찌양이라는 먹방 하시는 여성분이신데 욕지도라는 그 섬에 가서 10개 영상을 제작해서 올렸어요. 예, 이분이 뭐 뒷광고 논란 뭐 이런 것 때문에 은퇴하겠다고 해놓고 욕지도에 가서 마지막으로 영상을 제작했어요. 시골에서 이제 예, 그렇게 이제 오천에서 촬영하고 나서 10개 영상 올렸는데 그 영상 10개에 대한 값어치가 지금 수익 발생하는 게 약 7억 5천만 원 정도? 10개 영상이. 이야, 부러워. 부러워요. 생각해보세요. 근데 그렇게 먹방하는 사람 많이 있잖아요, 우리나라에도. 진짜 별의별 사람 다 있습니다. 자, 벤치마킹 하라는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 뭐 할 겁니까? 어떤 채널을 운영하실 겁니까? 만약에 하시게 되면. 여행? 아니면 뭐,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 정치적인 이야기? 경제적인 이야기, 문화적인 이야기, 어떤 거, 종교적인 이야기, 어떤 걸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들의 롤모델이 있을 거란 말이야. 아니면 여러분이 무너뜨려야 될 성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걸 벤치마킹 해보자고. 나는 먹방하는 사람이야. 그 뭐 찌양보다 더 자연스럽고 소박하게 잘 만들어야 되고 벤치보다 더 많이 먹어야 되고 누구보다 더 맵게 잘 먹어야 되고 음식 만드는 거 백종원보다 더 유명하게 해야 되고 그렇잖아요. 우리나라는 400만 넘기가 진짜 어려워요. 그래서 보겸 씨가 김보겸 씨가 400만 가자 해가지고 굉장히 많이 떠들어서 430만까지 갔다가 그 뒷광고 논란 때문에 그걸 해명하는 것도 좀 어설피 하는 바람에 욕을 많이 먹었어요. 그래서 오늘 보니까는 구독자 수가 안 보이더라고. 그래서 딱 눈치챘지. 아, 이 사람 분명히 내려갈 거다. 그걸 감을 잡으니까 구독자 수를 뺀 거야. 안 보이게 한 거지. 근데 어느 날 구독자를 공개하더라고요. 미리 확인해서 공고했겠지. 근데 그 사람 말로는 한 250만대로 떨어지지 않았을까라고 내심 걱정을 했는데 350만대래요. 고맙다고. 다 확인하고 영상 만들지 그냥 무턱대고 만들진 않잖아요. 이제 350만에서 다시 400만 가려면 이 사람 힘들 수도 있어요. 그 사람 영상은요 우리들이 봐도 이해 안 되는 거 많습니다. 근데 그 보겸 김보겸 황 보겸 보황이라 보황 보겸 교황이라고 하잖아요. 그 사람 별명이 교황이에요. 보황. 예. 어린날 되면 백화점에 가서 이것저것 선물을 몇백만원어치 사가지고 동네 어린이 놀이터에 가가지고 애들 기다리는 거야. 야, 너 와봐. 보겸 형님 아니세요? 그러면 나 아니? 저 채널 구독했어요. 알아서 고마워. 이러고. 너 선물 받았냐? 못 받았는데 하나 골라. 그 뭐 농구공도 있고 여러가지 스포츠웨어도 있고 있을 거 아닙니까? 하나씩 가져가고. 그리고 연말 되면은 갤럭시 뭐 이런 최고급 핸드폰들 있잖아요. 5천만원 딱 현금으로 쏘더라고. 그러면 100만원짜리 50대면 5천만원이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노트북 뭐 이런 거 해가지고 몇천만원어치 사가지고 또 보내주고.
그런 행사를 많이 해요. 그 사람은 개인적으로 수익이 발생된 게 다 가족 후, 그 사람을 좋아하는 그 멤버들, 회원을 가족이라고 해서 그렇게 가족 후라고 하는 그런 용어를 쓰는데, 원피스라는 애니메이션에 나오는 그런 건데,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 또 돌려주기도 하고, 그 다음에 부르요토끼, 그래서 뭐 영화원이나 이런데 한밤중에 가요. 한밤중에 우리가 대낮에 가서 막 사진 찍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거 없어요. 한밤중에 가가지고 애들 기저귀 분유 좀 사왔는데 그러면 아 여기다 좀 두고 가세요. 그러면 밤새도록 쌓아놓고 그 사람 또 가. 다음에 또 보자고. 그냥 방송으로만 얘기하고 마는 거지. 어느 영화원을 갔다 왔다 이런 얘기도 안 해. 착한 일 많이 해요. 그래서 자기 주머니에는 한 달에 한 3, 4억을 버는데 자기 주머니에는 개인적으로 자기가 뭐 밥 사 먹는 거 외에는 없더라 이거야. 그런데 그 사람들 마실 수 하면 어떻게 된다? 바로 그냥 땡처리 되는 거예요. 위험한 거지. 어떤 채널을 여러분이 분석해 보실지. 전 강의하는 사람이잖아요. 저처럼 강의하는 사람 지구상에 없더라고요. 이렇게 강의를 2시간, 3시간씩 해가지고 이걸 영상을 만들어서 올리는 사람은 없어요. 요약 정리한다든지 아니면 제가 이거를 미주얼 고주얼 떠들지 않습니까? 이게 아니라 자 유튜브 마케팅 요렇게 요렇게 하면 됩니다 하고 10분짜리 딱 영상 만들어 올리고 끝 이거야. 대부분 그렇게 하는 거지 저처럼 수업 자체를 올리지는 않거든요. 책에 나와 있으니까 보시면 돼요. 어떻게 하는 건지는. 누가 돈을 잘 벌더라 이것도 보면 좋겠고. 네. 자 그러면 또 다른 거 어떤 걸 봐야 되는지 한번 볼게요. 자 먼저 아까 그 벤치마킹 하는 거 있었죠. 키워드 검색 한번 해보세요. 키워드 여기다 키워드를 뭐를 검색할 겁니까? 자 여기다가 키워드를 검색해 보세요. 여러분 유튜브에 가서 여러분 유튜브 있잖아요 그렇죠? 여기 유튜브 채널에 가서 키워드 검색하는 거예요. 먹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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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밖에 없나 보지? 자 유튜브로 가볼게요. 자 유튜브로요. 이 유튜브라는 곳으로 가서 유튜브라는 데로 가서 그렇죠 여기다가 먹방 먹방 하니까 먹방, 먹방 ASMR, 먹방 브이로그, 먹방 유튜버, 먹방 리얼 사운드, 먹방 모음, 먹방 치킨 라면, 먹방 유튜버 순위. 그리고 한번 보자. 유튜브 순위. 야, 여기 좀 전에 나온 벤츠도 나왔는데, 벤츠 오른쪽에. 1위가 누구야? 자. 랭킹 도서관. 아니 도서관이 아니라 랭킹 도서관이야? 대도서관이 아니고. 에. 도덕 구독자가 먹방 유튜버 순위를 준비했습니다. 1위부터 10위까지는 상세하게 차트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10위가 홍삼, 9위가 품에, 8위가 까니짱, 찌양, 7위가 찌양이래. 6위가 설기, 203, 문복희, 문복희 있죠? 햄지, 홍유, ASMR 제인이래. 구독자가 707만 명이래. 제가 아는 사람은 아까 찌양하고 여기 있다. 이야, 도로시, 박꿈남, 박꿈남TV. 19위야? 올라왔네. 도로시라는 여성분은 어마어마하게 많이 맵게 드시는 분이에요. 떵개떵. 떵개와 개떵이 합친. 형제, 형제. 예. 이렇게 설명을 잘 해놨네. 그랬죠? 한 달에 7천만 원씩 번다고? 도로시가 많이 벌었는데 영 그러네. 예. 많이 벌었는데 영 그렇지. 예. 뒷돈 받고 광고 아닌 척하면서 영상 올린 유튜버 진짜 양심도 없고 사람인 척하는 탈쓰고 사는 것 같아요. 누구는 아둥바둥하면서 1년 동안 1000만 원 모았고
이제 2천만 원 대여 가는데, 예. 저기에 숨기고 처받은 제품과, 예. 찌약만 알고 있네요. 저도 그래요. 해외 유명 먹방 컨셉 있어요. 여러분, 중국에 고기를 뭐 5kg, 6kg씩 갖다 놓고 먹는 사람이 있고요. 먹고 나면 몸무게가 6kg 느는 거잖아. 5kg, 6kg 느는 거잖아요. 제가 젊었을 때 유튜브가 있었으면 진짜 먹방으로 날렸을 텐데. 그러다 일찍 죽을 것 같아요. 오, 저 그때 많이 먹었어요, 진짜. 라면 10개는 뭐 기본으로 먹었고, 밥통 하나는 다 먹었고. 쌀한 가마리에서 두달 먹었어요. 쌀한 가마리에서 두달 먹었다고. 80kg짜리 쌀한 가마리 사가지고. 부모님은 나가서 일하시죠? 저밖에 없잖아요. 누가 있겠어요? 형은 군대 갔지. 그러니까 밥을 한통 해놓으면 한끼다 먹는 거야. 이만한 밥통을. 밥솥이지, 밥솥. 많이 먹었어요. 뷔페라는 게 생겼잖아. 뷔페, 호텔 뷔페라는 게 생기고 고기 뷔페 생겼는데, 가니까 먹을 게 많더라고. 그때는 접시도 컸었어요. 뷔페 접시가. 그걸로 20개씩 먹었어. 그리고 이제 후식으로 이제 뭐 과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한 10접시 먹고. 또 우리 친구들이 멤버들이 있는데 그들이 같이 다니면 담이 오지 말라고. 근데 지금은 라면 두 개도 못 먹어요. 먹다 꺽꺽대고 아주 그냥 난리 나지. 목숨을 걸고 먹는 거야, 라면 두 개를 지금은. 예. 근데 여기 오시는 분들 보면은요, 그 찌양님 보시면 허리허리하게 그냥 쳐다가 그렇게 어쩌면 날씬해. 아, 저도 그랬어요, 그때는. 예, 뚱뚱해서 잘 먹는 게 아니고요. 그 벤츠라는 분은요, 하루 4시간 이상을 운동을 하는 거예요. 먹기 위해서. 안에 근육이 조직이 잘돼 있어야. 저도 공부하기 싫어서 운동을 좀 해갖고, 뭐 국가대표는 아니더라도 운동선수 생활을 했었거든요. 역도 하고 뭐 양궁 이런 거 하고. 제가 좋아해서 했던 거지, 제가. 갑자기 역도 양궁 하다가 어깨 운동한답시고 역도에 빠져갖고 역도로 전향하고. 예, 중학교 때는 또 초등학교 때는 또 소년체전도 나갔었고, 중학교 때는 또 투포한 서울시 기록도 냈었고, 나름 이제 공부하는 건 머리는 나빠도 몸은 좋았었거든요. 어디 가면 역삼각형 촥 몸매 좋았지. 예, 근데 지금은 이제 앞볼록 뒷볼록 난리가 아니죠. 보면 흉하지. 하여튼간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먹방도 하고, 아무래도 먹방하는 사람들이 인기가 많아요. 우리나라가 언제서부턴가 혼밥하는 게 늘어나가지고 먹방을 많이 보게 되거든요. 예. 그 다음에 뒷광고. 뒷광고 뭔지 아시죠? 그 벤트란 분이 예전에 광고하면서 그랬어요. 그 음식 먹으면서 이거는 어디에서 제공해준 피자입니다. 피자 헛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면 열 판씩 갖다 놓고 먹었는데 다 얘기를 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광고를 받으면 맛이 없어도 맛있다고 얘기해달라고 이런 얘기를 요청을 하나 보지, 아무래도. 근데 저는 그런 얘기 안 합니다. 맛없으면 맛없다고 얘기합니다. 하고 사실대로 촥 얘기하고 인기 많았거든요. 우리나라 먹방은 벤츠가 이 최고였었는데, 어느 날 회사를 차려가지고 무슨 뭐 영양제인가 뭐 해가지고 홍보하는 데서 뭐가 잘못됐는지, 그런 이제 실수를 한 건지 잘못을 한 건지 하여튼 뭐 욕을 많이 먹고 지금은 툭 떨어졌죠, 인기가. 예. 그다음에 뭐 많아요. 이렇게 많이 먹는 사람도 있고, 많이 먹는 사람도 있고, 뭐 이상한 거 먹는 사람도 있죠. 이상한 거 먹는 사람. 예. 양팡이야, 앙팡이야? 앙팡 아닌가, 앙팡? 그 다음에 이제 먹다가 이제 뱉고, 영상을 편집하면 그렇게 편집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먹방하는 사람은 중간에 끊질 않습니다. 계속 먹는 걸 보여주는 거지, 편집하면 안 돼요. 오해받아요. 그런 거라든지.
이렇게 부어 먹는, 저 매운 거 먹는 거는 이분이 최고였어요. 도로시가. 이런 것도 있어요. 그냥 속옷, 이게 이렇게 소소하게 먹는 친구들도 많이 있어요. 그건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고. 여러분 혹시 여기서 먹방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분들 먹는 거를 많이 보셔야 돼요. 많이 먹는 거는 기본이지만 어떤 거를 소비자들이 좋아하는지. 그 다음에 이 생선을 직접 잡아가지고 생선회를 뜨거나 생선을 튀기거나 굽거나 졸여가지고 음식을 먹으면 그런 여성 유튜버가 있습니다. 예. 밥꿈남이란 그분은 산적이에요. 모습이 산적처럼 해가지고, 그 시골 같은 데 가면 산채에서 막 고기 이렇게 판 크게 놓고 나서 구워 먹고 막 그러잖아요. 이제 그런 식으로 하는 분이에요. 인기 많더라고요. 어느 날 보니까 뭐 외부에서 촬영을 해주시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MCN하고 협약이 됐는지 어디 소속으로 들어가고요. 소속이 들어가면 아무래도 인기는 늘어나죠. 광고도 잘하고 뭐 이런 거라든지. 예. 대형 먹방 유튜버 뭐 이런 거. 예. 많이 있습니다. 이런 거는 뭐. 그 다음에 여기 또 있어요. 제 홈페이지 보시면 뭐가 하나 있냐면 여기에 예, 키워드 툴이라고 있습니다. 미디어 크리에이터 안에 소셜 브레이드 옆에 키워드 툴이라고 있습니다. 그럼 유튜브 키워드를 여기다 써보시는 거예요. 이정민 훈장을 제가 키워드 검색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이정민 훈장이라는 거는 쭉 저에 대해서만 나오네요. 그렇죠? 이렇게 이정민 훈장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어요. 어센딩 소스 뭐 이런 거 여러 가지 있습니다. 키워드 검색하시면 떠요. 네, 쭉 뜹니다. 자, 엑셀, 이정민 훈장 엑셀 뭐 이런 것도 확인할 수가 있겠죠. 여러분 여기다가 검색을 하시면 돼. 유튜브에서 직접 검색하시면 도움이 되죠. 그렇죠. 만약에 제가 엑셀 강의를 올리겠다. 엑셀 강의를. 그럼 여기다가 엑셀이라 검색해 보세요. 그럼 이렇게 나와. 엑셀 2010, 엑셀 기초 배우기, 함수, 엑셀 표 만들기, 엑셀 함수, 엑셀 기초, 엑셀 피벗 테이블, 엑셀 배우기, 엑셀 너레이터, 엑셀 매크로, 엑셀 브이룩업. 이게 엑셀과 연관된 키워드들입니다. 많잖아요. 그렇죠. 어떤 키워드를 쓸지 당연히 다 써야지. 어디다가 그랬을 때 유튜브에다 영상 올릴 때 키워드를 다 써놔야지. 예. 자, 유튜브는 어떤 걸 하셔야 된다? 아까 여기 있네, 여기. 중요한 거 이거예요. 첫 번째, 지속 가능한가? 저 강의하는 사람이니까 계속 할수 있잖아요. 죽을 때까지 할지 아니면 죽기 전까지, 죽기 하다가 중간에 떨어질지 모르겠지만, 아, 그런데 공백기가 생겼지 않습니까? 코로나 때문에 2월 말서부터 강의가 멈췄잖아요, 중간에. 멈추니까 제 컨텐츠가 그냥 반토막에는 뚝 떨어져 버렸어요. 근데 지금 여러분들 계속 수업에 참여하고 계셨지 않습니까? 그게 유튜브가 지금 점점 살아나고 있어요. 제 유튜브가. 지속 가능한가? 그러니까 이것도 문제라. 저는 강의 시간에 만드는 여러분의 영상을, 공부하는 영상을 올리는 건데, 그렇지 않은 거니까는, 그렇지, 그런 환경이 아니니까는, 코로나 때문에 멈춰 있으니까 지속 가능이 안 됐잖아요. 그렇죠. 문제가 된 거죠. 두 번째, 내가 잘하는 거. 근데 강의하시다가 뭘 소개하고 그러면은 그거 저작권 같은데 걸릴 만한 거리가 그런 거는 여기서요? 네네. 여기서 저작권 거, 뭐 걸릴 거리가 있을까? 아니 지금 이제 그냥 어쨌든 저희 강의하시다가 뭐 누구도 소개하고 뭐 이런 것들도 예를 들어서 여기 있는 영상을 보여줄 때는 이거는 상관이 없어요. 근데 제가 여기 클릭해서 들어가진 않죠. 그 사람 영상이니까. 이건 유튜브 영상이잖아요. 유튜브에 있는 걸 보여주는 거니까 상관이 없는데,
그래서 제가 남의 영상을 보여드릴 때는 녹화를 멈춰요. 그러니까 저는 영상을 보여드릴 때 예전에 그냥 보여드렸었어요. 유튜브 영상을. 그랬더니 저작권 침해 요소가 들어오더라고. 예를 들어 자전거를 잘 타는 분이 있어요. 안장이 없는 자전거야. 뭐 산에서 내려오는데 올라가고 내려가는데 기가 막혀요. 혹시 여기다 제가 한번 검색해 볼까요? 예, 자전거 묘기, 자전거 묘기를 한번 검색해 볼까요? 이런 거 말고 외국 이분 건가 보다. 이분 거. 저런 데서 올라가서 보세요. 이거 가능하냐고. 이 사람 건지 하여튼 유명한 사람이에요. 제가 오프라인으로 다운로드 받아서 집에서 보는데 자전거를 이렇게 통통 튀면서 올라가더라고 계단을. 그리고 튀는 것도 어렵지만 저런 꼭대기에서 내려오는 거야. 저렇게 산 꼭대기에서 절벽 같은 데서 아 잘 내려와요. 얼마나 멋있게 잘 내려오는지 몰라. 보고 있으면 막 신바람이 날 정도로. 이제 그런 영상을 제가 올렸다가 저작권 침해. 그래서 그 부분을 잘라 버렸죠. 영상 안에서. 그 다음부터는 그냥 보여드리기만 하고 영상에 넣지는 않아요. 대신에 이제 제가 허락을 받은 사람들이 있어요. 당신 영상을 제가 제 유튜브에서 소개할 겁니다. 제 수업 시간에 소개를 할 겁니다. 괜찮으시면 허락해 주십시오. 했더니 예, 홍보 많이 해주세요. 그러더라고. 그런 분들은 제가 예, 도자하. 제가 말씀드렸나요? 도자하라는 분이요? 네. 예, 이분 거는 제가 어떻게 촬영되는지 기법이나 이런 걸 아니까 보여드리거든요. 허락받았어요. 허락받았으니까 제가 올려드리는 거고요. 허락받지 않은 거는 올리면 안 되죠. 그렇죠? 예, 이제 그런 것들은 제가 조심해야 되겠지. 내가 잘하는 것. 그 다음에 내가 좋아하는 것. 이걸 올려야지. 아, 먹방 싫어. 먹고 나면 막 배 아파. 며칠간 막 병원 다녀야 돼. 그러면 안 되지. 난 먹는 게 좋아. 어떤 먹방하는 여성분인데 방송에 나와서 하는 말이 하루 한 달 식대가 보통 200만 원 이상이 들어간대요. 그 사람 혼자 먹는 식대만. 유튜브를 하다 보니까 수익이 발생했잖아요. 이제는 그냥 돈이 안 들어가는 거지. 먹고 나도 돈이 생기니까 지금은 돈이 더 생긴다. 200만 원을 더 벌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200만 원 쓰고 400만 원을 벌은 거지 유튜브에서. 그런 사람도 있고요. 내가 좋아하는 거, 내가 잘하는 거. 난 노래를 잘해. 근데 이제 반주를 내가 피아노 치면서 내가 노래를 불러. 아니면 아는 사람이 피아노 치라고 해놓고 내가 노래를 불러. 이런 건 상관이 없지. 근데 피아노 반주곡이 있단 말이야. 누명한 사람이 피아노 반주곡에 맞춰서 내가 노래를 불러. 그건 안 돼. 그 연주곡은 또 저작권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악보를 보여주면서 악보대로 이렇게 연주하면 돼요 라는 거를 설명해 주시는 분이 있거든요. 그 악보도 올리면 안 돼요. 악보도 저작권이 있거든요. 다 생각하고 작업을 하시면 도움이 되는 겁니다. 강남스타일 예전에 그 말춤 유명했지 않습니까? 패러디가 너무너무 많았었잖아요. 여자 경찰들이 나와서 그 했던 것도 있었고요. 뭐 그 다음에 에어로빅 단체 동호회에서 에어로빅 복장 입고 말춤 추는 장면이 있었는데 다 저작권 침해예요. 근데 법적인 문제는 없거든. 그게 2010년서부터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세계가 합의를 봤어요. 유튜브하고 연결해서. 그래서 만약에 남의 노래를 내가 여기다 올려놨다 이거야. 예를 들면 비오는 날 듣기 좋은 경험한 뭐 노래 뭐 몇십 개 뭐 이런 거 이걸 올리면 그로 인해서 수익이 발생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저작권자한테 보내면 되고. 그럼 나는 법적인 제재가 있느냐 없느냐? 없다. 근데 큰 말썽을 벌이면 그냥 취소가 되는 경우도 있어요. 저 채널 자체가 그냥 없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않으면 상관이 없는 거죠. 예. 그러니까 저작권 침해로 인해서 뭐 큰 내가 범죄를 했다 이거지. 예를 들면 이런 건 있습니다. 그 포르노. 여기에 내가 노래를 사용했어. 그럼 노래를 사용했으니까 그 노래 저작권자한테 노래를 음악
저 상용료 간다 그랬잖아요. 그게 아니야. 포르노는 범죄잖아요. 이거는 범죄니까는 처벌을 받아야 되고 채널 자체가 말소가 되기도 하고 그런 일은 당연한 거죠. 그렇죠. 그런 일도 많이 발생합니다. 자기가 잘못해놓고. 그리고 네 번째 책에 나와 있는 건 내가 기획할 수 있는가. 기획을 잘해야 돼요. 저도 나름 머릿속에 생각하는 겁니다. 사실은 녹화를 안 하면서 수업하는 강좌도 있어요. 이미 제작해놓은 영상들은 녹화를 안 해요. 이 유튜브, 특히 이 책은 처음이에요. 이 책은 처음이라서 녹화를 하는 거지만 이 책을 갖고 다음에 또 수업을 한다 그러면 녹화를 안 합니다. 기존 책이 있으니까. 자격증 강의 같은 경우도 교재가 바뀌면 녹화를 한번 하고 그 교재로 계속하면 녹화를 안 해요. 녹화를 안 하는 게 오히려 나을 수도 있거든요. 녹화를 하면 녹화하는 사람한테 부담이 생겨요. 그래서 강의할 때 좀 불편한 건 있습니다. 상관없어요. 이 책을 강의가 그럼 강사가 이 책을 갖고 떠들어야지 제가 이 책을 보여주는 건 아니잖아. 몇 페이지에 뭐가 있다고만 하지 제가 이 책을 스캔 떠가지고 올려 보이는 건 아니잖아요. 이 책의 표지는 제가 소개를 하죠. 내용은 소개 안 하지 않습니까? 몇 페이지에 이런 내용이 있다라고 제가 글자를 쓰는 건 상관이 없어요. 근데 이거를 카메라 착각착각 찍어서 올리면 보여드리는 거는 걸려요. 안 돼요. 예. 가장 어려운 게 그런 거예요. 독서지도 하시는 분들은 책 내용을 또 올려보여야 되거든요. 올려놔서 공개를 해야 되거든요. 이제 그거는 허락을 받아야 돼요. 허락을 받아야 되는 거죠. 예. 그 다음에 이제 카메라 장비가 이것도 중요해요. 일단은 뭐로 해라? 스마트폰으로 하라. 스마트폰으로 촬영해라. 촬영하고 편집해라. 예. 아래에 지금 일단 저렴하게 스마트폰으로 동영상 촬영해라 라고 써 있지 않습니까? 일단은 스마트폰으로 촬영해라. 스마트폰도 비싼 거 아닙니까? 갤럭시 S20 이러면 한 150만원 가잖아요. 그럼 그 150만원 주고 카메라를 사면 진짜 더 좋은 거 사지. 근데 핸드폰은 카메라가 아니라 전화기인데 카메라가 부수적으로 달린 것 뿐이잖아요. 150만원짜리 카메라 달라 그러면 근데 거기다 또 렌즈 달고 뭐 하려고 그러면 돈이 모자라지. 엄청나게 모자라죠. 요즘 스마트폰이 너무 잘 나왔어요. 그래서 아이폰도 그렇고 삼성 갤럭시도 그렇고 아니 이놈의 핸드폰 광고를 보면 카메라 이야기만 나와. 카메라 1억 화소니 아이폰도 광고 나온 거 보셨어요? 카메라 얘기하더라고. 뭐 거기 있는 전화기가 잘 작동돼요, 문자 메시지가 잘 돼, 이런 거는 광고 안 하잖아요. 카메라로 승부 보는 거야. 카메라로. 이게 뭐 해상도가 얼마고 뭐 CPU가 뭐가 들어갔고 못 알아듣잖아. 가장 좋은 게 뭐냐 이거지. 아이팟 MP3 플레이어잖아요. 아이팟이 만들어지고 나서 아이폰이 만들어진 거 아닙니까? 아이팟을 이제 그 스티브 잡스가 회장으로 있다가 쫓겨났다가 다시 회장님 오세요라고 해서 그 사람이 애플로 다시 복귀했을 때 작품이 아이팟인데 그 당시 때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게 삼성 마이마이였어요. 그 목걸이형으로 생긴 이 MP3 플레이어 8곡 들어가. 8곡 들어가는 거를 이렇게 핸드폰 조그만 핸드폰 크기로 만들어서 거기다가 400곡이 들어갑니다 그랬단 말이야. 다른 얘기 아무것도 안 하고 400곡 들어갑니다 이렇게 했더니 사람들이 우와 해서 그걸 사러 간 거예요. 근데 무겁거든. 무겁지. 400곡 집어넣으려면 저장 공간이 커야 되니까. 그래도 8곡으로 들을 거냐 400곡으로 들을 거냐. 그러니까 뭐가 중요하냐 이거지. 그 다음에 광고 나온 게 뭐예요? 아이폰 만들었을 때 뭐예요? 음악 잘 들으고 계시죠? 이게 전화도 됩니다. 사람이 뒤집어진 거야. 그래서 스마트폰이 나온 거 아닙니까? 아이폰이. 다른 얘기 안 하잖아요. 근데 저희는 그거 안 따지거든. 아는 사람들은. 야, CPU가 뭐니? 메모리가 얼마나 되니? 이거 따지는데 보편적으로 그렇게 생각 안 하거든. 자동차를 살 때
가격도 따져야 되고 연비도 따져야 되고 안정성도 따져야 되는데 어떤 거를 좋아하느냐, 사람들이 빨리 보는 거. 외관, 쾌적감, 이런 것들 많이 보죠. 광고 보면 다 그렇게 나오잖아. 가족들하고 어울릴 수 있는 그런 컨셉. 예전에 그런 거 안 나왔어요. 시속 100km에 도달하는 게 몇 초 만에 도달되느냐, 이런 게 광고에 나왔었거든. 관심이 없더라고, 사람들이. 그런 거 안 따지는 거야. 자, 비싼 카메라들이 있어요. 비싼 카메라 한번 볼게요. 그러니까는 이제 그 전문 캠코더라고 하죠. 전문 캠코더. 방송용 END라고 불리우는 END. 카메라 출동하면 어깨다 울러매고 뛰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아, 이거 좋죠. 무거워서 그런 거지. 한 8천만 원, 9천만 원밖에 안 해. 좋아요. 영상 잘 나옵니다. 저도 이걸 사용해 봤는데 좋은 게 뭐냐면 저희 아버지가 가든 호텔 앞에서 여기 마포 봉사활동 하시는데 교통정리를 하시는데 조그만 카메라 가져와서 촬영했어요. 그 아버지가 이제 신호가 바뀌면 형광봉으로 이렇게 탁 정지하세요. 그러면 차가 딱 설 거 아닙니까? 안 서. 아버지 내일 다시 찍읍시다. 그래서 END를 갖고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지시를 딱 할 거 아닙니까? 정지됐습니다 라고 알려주면 차가 제가 카메라를 딱 들이댄단 말이에요. 거기다가. 그럼 지나가는 차들이 줄 맞춰서 착 서요. 큰 카메라들이 되니까. 예. 그렇게 해서 촬영한 적도 있었어요. 여러분이요, 커다란 카메라를 들고 학교 행사장에 갈 때, 학교 졸업식장이나 이럴 때, 큰 카메라 들고, 잠깐 들어갑니다. 라고 하면 다 비켜줘요. 홍해. 그 모세의 기적 있잖아요. 거기서 일어나요. 그건 제가 경험을 많이 해요. 우리 아이들 졸업식 때, 큰 카메라를 들고 가거든요. 자, 한번 들어갑니다. 그러면 다 비켜줘요. 근데 카메라 없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아니, 저희도 못 들어가고 있어요. 거기 계세요. 그런다고. 마치 제가 방송국에서 나온 사람인 것처럼 생각하셨는지 몰라도 비켜주더라고요. 효과가 일단 있어요. 전문 캠코더. 그 다음에 이제 DSLR 카메라가 있죠. 이 카메라 안에 이제 캠 기능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DSLR 카메라를 쓰는 거죠. 많이들 써요. VJ들도 이거 많이 쓰잖아요. 행사할 때. 예, 그 다음에 액션캠이 있죠? 액션캠. 고프로. 뭐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가정에서는 웹캠. 웹캠 어떨 때 쓰면 좋을까요? 내가 뭐 만들 때 노트북에 달리는 웹캠 말고 별도로 다른 웹캠을 이용하면 뭐 만드는 것도 촬영할 수가 있죠. 이게 USB 케이블로 되어 있으니까 길이가 좀 길면 음식 만드는 것도 촬영할 수가 있고요. 별의별 용도를 다 쓸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이크도 많이 사용해야 돼요. 좋은 거를 써야 돼요. 예. 그러니까 헤드셋을 사용하면 헤드폰이라고 하는 거, 헤드셋을 이용하면은요, 소리가 잘 들리고 말하기도 좋은데, 얼굴이, 외모가 일단 바뀌죠. 얼굴에 뭘 뒤집어 쓰니까는. 그래서, 그, 방송하시는 분들 중에서는, 그, 특히 그, 스포츠 중계하는 사람들은 헤드셋을 써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뭐 9시 뉴스 하시는 앵커분들이 그건 안 쓰신단 말이야. 핀 마이크를 쓰다 이렇게 이제 하겠죠. 그렇죠? 뭐 그런 거라든지. 또 조명도 필요하겠죠. 조명. 방송국 조명 보셨어요? 천장에 매달려 있는 조명들? 아, 어마어마합니다. 그 긴 장대를 걸어가지고 그걸 나사를 돌리고 이렇게 방향, 색깔, 밝기를 조절하는데 그것도 신기하더라고. 그렇게 해갖고 조명도 하고요. 자, 여기에 제가 올려놓은 거 있어요. 여기에 공동구매 자료실 가시면, 제일 왼쪽에 공동구매 자료실에 가시면은 카메라는 여기서 가서 하세요. 여기 가서. 예, 저희 아버지도 여기다 거래하셨고요. 저도 여기서 거래하고 있고요. 예. 믿을만 합니다. 제 이야기 하면 돼요. 그 뚱뚱한 선생 소개받았어요. 그러면 알아요, 이 사람. 예. 이런 것도 있어요, 이런 거.
이건 목에다 거는 겁니다. 목에다 걸어가지고 쓰는 건데요. 가서 보시면 여기 이렇게 목에 걸어서 쓰는 겁니다. 여기다 고프로를 달아도 되고 스마트폰을 걸어도 되고 이렇게 목에다 걸어서 하는 거고요. 여기다 이제 끈을 조절해 가지고 어깨를 흔들리지 말라고 이렇게 하기도 하고요. 걸어놓고 써도 되고요. 그 다음에 미니 삼각대라고 하는 건데 제가 지금 촬영할 때 밑에 받쳐놓고 쓰는 거 이건 10,000원 정도? 예. 전 행사장에서 5,000원 주고 산 건데 마지막 날 싸게 팔더라고요. 벌써 이것도 한 10년 넘은 것 같아요. 이게 좋은 게 뭔지 아세요? 저것도 올려놓고 촬영하죠? 그 다음에 삼각대 펼쳐가지고 접이식이니까 그러면 삼각대처럼 받쳐놓을 수도 있고요. 편하신 대로 쓰시는 거예요. 예, 각도가 조절되기 때문에 편하게 쓸 수 있는 거. 그 다음에 이거 제가 지금 현재 쓰고 있는 짐벌 오늘 갖고 왔거든요. 오전 시간에 보여드린다고. 짐벌 제일 쪼매요. 이거 크지 않습니까? 얘는 꺾여요. 꺾여 딱딱딱 좁으면 편합니다. 아이폰 뭐 상관없이 다 돌아갑니다. 그 다음에 제가 집에서 따로 쓰는 외부에 카메라 들고 나갈 때 쓰는 마이크인데요. 이거는 이제 스테레오 마이크도 되고 샷건 마이크 되고 편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가격이 비싸요. 왜 사고 나면 가격이 떨어지는 거야. 배 아프게. 예. 그 다음에 이런 것도 필요하실 수 있어요. 이거 이제 공사장에 가면 이런 거 많이 써요. 집게 달아가지고 걸어가지고 쓰는 건데요. 여기 이렇게 예, 여기 전구 달아가지고 예. 여기도 있어요. 이 안에도 현재 3개 정도 있습니다. 수업 시간에 촬영할 때 쓰는 건데 이런 것도 있어요. 여러분 로비에 오실 때 스마트폰으로 그건 뭐야 QR 체크 하셨죠? 그때 걸려 있는 게 이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여기다가 핸드폰 걸어가지고 뭐 위에서 아래 방향으로 찍을 때 좋죠. 그래서 조명 달아도 되고 뭔가 이렇게 해도 되고. 예. 그다음에 이 짐벌은 지운텍이라고 하는 짐벌인데요. 예, 이것도 전 세계에서 유명한 건데 얘는 아이폰이 잘 되는 거지 나머지는 사용하지 말라 그러더라고. 아이폰은 여기서 잘 연결이 되고 나머지는 좀 그렇고. 그 다음에 뭐 이런 삼각대 같은 것도 있고요. 뭐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으니까 보시고. 지금 제가 쓰고 있는 요 마이크죠. 지금 제가 쓰는 이 마이크 이거 성능 좋아요. 이거로 촬영하면서 녹음할 때 실패한 적 한 번도 없습니다. 너무너무 잘 되어 있습니다. 건전지를 사용한다라는 게 좀 단점일 수 있지만 그게 하나의 장점이 될 수 있어요. 예. 가정에서는 이런 마이크 쓰셔도 좋아요. 가정에서 쓰시는 마이크 중에 회의실에서 많이 보던 거죠. 대통령도 사용하고 다 쓰는 마이크인데 여기 버튼을 누르면 파워가 연결이 돼서 사용하는 거고요. 여기 케이블이 두 개로 나가요. 뒤에 요 뒤편으로 케이블이 두 개가 나가는데 요 뒷면으로 여기 두 개가 나가요. 하나는 소리가 들어가고 하나는 파워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꽂으면 예, 음성도 들어가지만 전력이 움직이니까 여기 파워를 누르면 여기 빨간불이 들어오면 작동된다는 뜻이고. 그러니까 이거를 조정실에서 꺼버리면 마이크를 아무리 떠들어도 얘기 없는 거죠. 우리 국정 뭐 이런 거 할 때 국회에서도 뭐 1분 동안 얘기하라 근데 1분 지나면 이거 꺼버리잖아요. 꺼버리면 소리 안 들어가잖아요. 그렇게 되는 거죠. 이거는 우리 가정에서 마음대로 쓰면 되는 거죠. 단점이 뭐냐면 뺐다 깼다 자주 하면 금방 부러져요. 제가 이걸 사갖고 수업 시간에 들고 다녔거든요. 여기에서 결합해야죠. 끝나고 분리해서 집에 가져가야죠. 집에 사용할 때도 결합해야죠. 그렇게 한 두 주 정도 다녔더니 안에서 부러졌더라고. 서비스를 맡겼는데 상황을 얘기했더니 쓰지 마세요 그러더라고. 집에다 놓고 쓰는 건 몰라도 들고 다니면 금방 고장나서 서비스하는 것도 일이지만 저희들한테도 안 좋아요 그러더라고. 혹은 날 이게 무상 서비스 기간에 혹은 날 고장났으면
가져오면 이 고장난 게 아니라 고장을 낸 거잖아 우리가. 어떻게 보면 서로 불편해요 그러더라고 서비스 센터에서. 집에다 놓고 고정적으로 쓰실 때는 이게 딱 좋아요. 진짜 성능 좋더라고요. 요런 거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보시는 대로 제가 보여드렸으니까 여러분들이 사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촬영은 이렇게 하는데, 이제 프로그램 뭐를 쓸 거냐 이거죠. 프로그램 뭐를 쓸 거냐. 이제 전문 프로그램을 쓸 거냐 이거죠. 전문 프로그램을. 대표적인 게 뭐가 있죠? 프리미어. 그 다음에 뭐, 베가스. 프리미어 이런 게 가장 유명하죠. 베가스도 있고요. 많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모바일용에서 쓸 수 있는 거. 모바일용에서. 모바일용은 많이 나와 있습니다. 인터넷상에서요.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걸 플레이로 들어가면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그럼 여기다가 카메라 검색하시면은요. 카메라 검색하시면 이런 거, 카메라 앱들이 있어요. 소다. 스노우. 유라이크. 우리 책엔 뭐라고 되어 있어요? P612. 자, 여기 유명한 것들이 있어요. 소다. 스노우. 굴 카메라는 뭐야? 그 다음에 여기 유라이크. P612. 뷰티 효과. 푸디. 네이버에서 만든 거라고 알고 있는데요. 푸디. 음식 사진 찍을 때 잘 나온다고 그러더라고요. 푸디. 많습니다. 뭐 캔디도 있고 뭐 되게 많아요. 라인 카메라 많습니다. 예, 다 지웠어요. 다 깔아놓고 쓰다가 강의 끝나고 나면 쓸 일이 없잖아요. 제가요. 평상시에는 그냥 일반 카메라로 찍으면 되지. 다 지워버리고 싹 또 다음에 필요하면 또 깔고. 편집 프로그램도 있죠. 다 만만한 게 뭐예요? 여기다 뭐 그 편집. 영상 편집 검색해볼까요? 영상 편집 검색해보면 블로 키네마스터 그다음 비바비디오 파워디렉터 가장 많이 쓰는 겁니다. 곰믹스라는 게 있나봐요. 또 스마트폰용으로 나왔나보네. 저는 파워디렉터하고 VLR 이거 블로 이거하고 파워디렉터 두 개만 지금 제가 여기다 넣었는데요. 몇 시 전에 대부분 지운 것 같은데. 예. 캡컷 뭐는 뭐가 좋고 뭐는 뭐가 좋다고 하는데 다 일일이 여기서 촬영해서 편집해서 넘겼다가 또 다른 데로 가져가 또 가져오고 화면도 조그만데. 저는 스마트폰 앱을 안 쓰려 그래. 그래서 컴퓨터로 작업하는 게 편해요. 이 넓은 화면으로 보는 것도 답답해 죽겠는데. 그래서 영상 편집하는 사람들은요 대형 텔레비전이 하나씩 꼭 필요해요. 예, 대형 편집, 이런 빔 프로젝트 연결해서 보면 좋은데, 이 빔 프로젝트가 빛을 많이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얘를 앞에다 틀어놓고, 내가 모니터 사용하려면 거리가 좀 있어야 되잖아요. 좀 돋보기 있어서 보는데, 이게 불편해요. 텔레비전이 가까우면 좋지. 그러니까 40인치대 텔레비전들 있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들 컴퓨터 모니터를 사시려고 그러면, 모니터 사시려면 그것도 돈이에요. 자, 여기 한번 볼게요. 모니터. 모니터는 어떤 게 쓰는 게 좋을까? 이거지. 자, 40인치 이상 되는 모니터를 한번 검색해 보려고 그래요. 40인치. 34만 9천 원이네요. HDMI 이거 게임용이 아니에요. 이거는요 게임용 아니고 영상 편집용 뭐 이런 거 쓸 때 쓰는 거고요. 이렇게 와이드 삼성 오디세이 32:9 이런 거 이거는 게임 할 때 좋습니다. 이걸 갖고 인터넷에 보니까는요 화면은 이렇게 두 팔 벌려서 넓듯이 나왔는데 화면은 귀퉁이 하나만 나오더라고. 불편해. 이거로 게임하면 입이 찢어져요. 첫째, 일반 모니터에는 왼쪽과 오른쪽을 안 나오니까 왼쪽 오른쪽을 다녀야 되는데 이런 넓은 모니터를 쓰면 왼쪽과 오른쪽에 풍경이 보이거든요. 편하지. 눈에 보이니까.
삼성 건 비싸요. 177만원이고, 한성은 80만원대래, 80만원. 게임 모드 지원, 조준선 표시, 스피커 기능, PVP, PIP 다 되네. 여러분, PIP가 뭐예요? PIP? 큰 화면 오른쪽 귀퉁이에 작은 화면 나오는 거 있죠? 그게 PIP고, PVP는 왼쪽, 오른쪽 반 나눠서, 왼쪽은 컴퓨터, 오른쪽은 텔레비전, 이렇게 따로 나오게끔 하는 거. 얘가 우리 모니터 두 개 붙인 셈이에요, 이게. 옆으로 두 개 붙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넓잖아요. 그러니까 화면을 컴퓨터 두 대를 여기다 두 개를 연결해서 볼 수 있거든. 반 왼쪽은 왼쪽 컴퓨터, 오른쪽 화면은 오른쪽 컴퓨터에서 두 개를 따로따로 볼 수 있어요. 이건 뭐야? 휴대용 모니터. 충전해서 쓰는 거야? 충전해서 쓰는 거. 우리 작은 애는 이거는 이런 거 하나 사갖고 쓰더라고요. 왜냐면 이걸 핸드폰을 연결하면 핸드폰이 큰 화면에 뜨잖아요. 편하게 쓰는 거였지. 얘는 40인치대인데 4K. 어우, 44만원. 이거 좋다. 크로스오버. 유명한 브랜드예요. 전문적인 이런 것만 전문적으로 하는 브랜드죠. 이런 모니터를 하나 연결해서 이거로 영상 편집하거나 이거로 작업하면 좋죠. 이거 사자 그러면 혼나겠지? 구찌 핸드백을 사온다 그러면 좋아하는데 이런 거 산다 그러면 싫어하잖아요. 필립스. 아무래도 브랜드 이름이 좀 있으면 비싸요. 에이수스. 좋죠, 에이수스. 아수스라고 불리우는 거, 아이수스. 필립스, 뭐 이런 거. 크로스오버 좋습니다. 한성도 좋아요, 한성. 우리나라 브랜드입니다, 한성. 와사비 망고, 이런 거. 예, 굉장히 좋아요. 아무래도 이렇게 큰 화면에, 대화면에 이런 거는 아무래도 가격대가 비싸요. 특히 알파스캔. 알파스캔 유명한 브랜드입니다. 여러분들 그 비싼 모니터 40인치 말고 일반 모니터를 한번 볼까요? 일반 모니터? 전문가용 모니터? 비싼 거? 얼마나 비쌀까? 4,000만원이래요 모니터가. 여러분 혹시 그 연예가 중계 이런 거 보면 영화 제작하는 장면들 혹시 보세요? 거기에 감독님이 화면을 하나 보면서 이렇게 컷, 뭐 샌바이 뭐 이런 거 하죠. 감독님들이 보는 화면 있잖아요. 그거예요. A죠. 예, 굉장히 유명한 브랜드입니다. 이건 전문 브랜드예요. 우리가 쓸 필요가 없죠. 이거는 영화를 제작하는 감독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보추로 쓰시는 화면인데 예, 가격대가 어마어마하게 비싸죠. 그렇죠. 성능은 뭐 최고예요. 최고. 비싸요. 저한테 이걸 만약에 갖다준다 그러면 저는 가서 팔아올 거예요. 팔아서 저렴하고 성능 좋고 큰 거 이런 거로 사 남는 건 떡 사 먹고. 이건 저한테는 필요 없어요. 아 요런 거 있어요. 요런 거 옆에 붙여놓은 거 있죠? 빛 들어오지 말라고. 이거는 저는 만들어 쓰고 있어요. 우리 그 출석부 흑표지 같은 거 있잖아. 문구점에 가면 팔잖아요. 그걸 해갖고 붙여놓고 쓰고 있습니다. 좋아요. 실제로 빛이 주변에 안 들어오면 화면이 선명하게 잘 보이거든요. 그런 거. 예. 벤큐도 그런 거로 유명한 회사입니다. 벤큐. 삼성, LG 이런 거는 우리가 브랜드 이미지가 높아서 그런 거지 전문성을 띠는 장비는 아니거든요. 그런 거.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프로그램을 구매하신다거나 이런 앱들 쓰시는 것도 전문적으로 쓸 수 있는 걸 써야 돼요. 여기 보면 이 대부분이 키넷마스터니 뭐 비바비디오니 이런 거는 무료예요. 근데 무료인데 그 안에 있는 뭔가 기능을 쓰려고 그러면 유료로 전환해라 그래. 그 말이 무료인데 좋은 거 쓰려고 그러면 식당에서 밥을 먹으러 갔어. 아주 저렴하게. 근데 예를 들어서 단무지 좀 더 주실래요? 예, 5,000원입니다. 돈 더 달라는 거지. 그럼 불편한 거 아닙니까? 나는 딱 그 단순한 것만 쓸 거야. 그럼 이게 좋아. 뭐든지
무료 프로그램들이 나쁜 건 아닌데 기본 기능 외에는 다 확장하려면 돈을 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건 여러분이 판단하시고 사용하시면 됩니다. 자, 225페이지 보면 여러분 영상을 촬영할 때는 어떻게 써야 될까요? 가로로 촬영해요? 세로로 촬영해요? 가로 영상으로 촬영해야 됩니다. 왜? 우리 모니터가 다 가로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가로로 촬영하셔야 돼요. 세로로 촬영하시면 안 됩니다. 자, 캠핑용 조명등 같은 거 있어요. 랜턴. 우리 큰애가 뭔가 작품을 만들어 왔어요. 건축관, 건축 전공이니까 뭔가 만들어서 이렇게 장난감 집 같은 걸 만들어서 찍어야 되는데, 아, 찍을 데가 진짜 없는 거예요. 조명도 없죠. 뒷배경도 그렇죠. 그래서 요즘 냉장고 있잖아요. 냉장고. 냉장고가 요즘 그냥 하얀색이 아니라 약간 무늬가 살짝 들어간 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 앞에다가 식탁을 옮겨가지고, 조그만 식탁을 하나 옮겨가지고, 거기다 올려놓고, 조명이 없으니까 스마트폰 자체에 있는 후레쉬 있잖아요. 얘를 비춰갖고 촬영한 적이 있어요. 잘 나오더라고요. 자기 친구들이 보더니 사진 잘 찍었다. 누가 찍었어? 그래서 누가 찍기는 그냥 핸드폰을 찍. 야, 핸드폰을 이렇게 찍는데 이렇게 나오냐? 이 조명은 어떻게 한 거야? 그냥 후레쉬 비친 거야. 엄마 거, 아빠 거. 아, 그렇구나. 그렇게 찍으면 되는 걸. 조명 안 된다고 막. 어떤 사람은 형광등 켜 있는데 위에 올려놓고 찍었 막 이렇게. 힘들잖아요, 무겁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는 랜턴 같은 거 있으면 랜턴을 비추면 되고요. 너무 밝으면 좀 거리를 두고 촬영하면 되고, 거리를 두고 조명을 비추면 되고. 예. 삼각 지지가 되는 셀카봉, 뭐 셀카 조명, 뭐 마이크로 구성한 방송 채팅 세팅 모습입니다. 지금 보시면 우리 꼬맹이 방송하는 거 보세요. 여기 집에 있는 그 스탠드, 학습용 스탠드 아닙니까? 이거 펼쳐놓고, 또 캠핑 장비에 있는 저 조명 장치 이렇게 펴놓고, 예. 그리고 이제 앞에다가 스마트폰 비춰놓으니까 내가, 뒤에는 뭐야? 아, 뒤에는 어항인가 보다. 조그만 수족관이잖아요. 그렇죠? 거기서 오늘 앞에서 이제 촬영을 하네. 식탁에서. 좋네. 이렇게. 이렇게 하는 거예요. 멋있게 촬영할 필요 없는 거야. 내용이 중요한 거지, 사람들이. 예. 그 다음에 요것도 아셔야 돼요. 지금 채널 아트라는 말이 나오고요. 유튜브 화면이라는 말이 나오고, 구글 계정 만드는 거, 채널 개설하기, 채널 아트 넣기 하는 거 있는데, 자, 먼저 여러분들이 유튜브를 들어가시면 내 채널이라고 하는 게 딱 보이지 않습니까? 이 채널, 이거. 얘를 여러분 화면하고 제 화면하고 비교해 보시면 돼요. 제 화면하고 여러분 화면하고, 제 화면이 뭐 표본은 아니지만 여러분하고 저가랑 다를 거예요. 그렇죠? 다른 사람 채널에 가봐도 달라요. 먼저 앞부분에는 뭔가 이 채널을 소개할 수 있는 뭔가 영상이 하나 올라가고요. 그 다음에는 방금 전에 업로드한 영상들이 여기 보입니다. 언제? 2일 전에 올렸고, 6일 전에 올렸고, 1주 전에 올렸고 하는 게 보일 거예요. 어제 수업이 있어야 되는데, 어제 토요일 날인데 수업이 있어야 되는데, 그쪽 강의하는 기관이 코로나 확진자가 지나가 다녀갔어요. 수영교실에. 그래서 그 수영교실에 그 시간대에 있었던 전수조사에서 검사했더니 다 음성 판정이 났고요. 대신에 어제까지 건물이 다 폐쇄됐어요. 더불어 저도 강의를 못 나갔죠. 그렇죠? 그럼 일주 연장이 되는 거예요. 예. 웬만하면 내일부터 못 나오면 내일부터 수업을 못해요 라는 게 아니라 이 시간부터 정지됩니다 이렇게 연락이 왔더라고. 사연이 그런 사연이 온 거야. 이제 어제 하나 올라갔었는데 못 올라갔으니까 이제 오늘 올라가고, 제가 올리는 날은 목요일날하고 토요일날하고 일요일날이거든요. 다른 요일날은 강의를 해도 영상을 제작하진 않는데, 그럼 이제 오늘 올리면 이제 여러분도 저녁에 내일 아침이나 보실 수 있겠지. 이렇게 고개 보이고, 이제 쟨 이거는 세팅하기 나름이에요. 나머지는요,
제가 올린 영상 중에서 인기 있는 것들을 여기다 쭉 정리해놨어요. 이거 보시라고. 그 다음에 이제 채널을 제가 이제 이렇게 만들었어요. 훈장 스토리, 소확행, 1인 미디어 크리에이터 양성, 베리나 치킨 먹자, 커맨드 앤 컨커 이런 영상들을 올려가지고 이걸 보시라고. 요 오른쪽 두 개는 게임이고, 예, 밑에는 이제 유튜브 채널과 SNS 관련된 거, PC 정비 조립에 관한 거, 자격증에 관한 거, 코딩에 관한 거, 또 무료 강좌에 관한 거, 이런 식으로 제가 여기다가 쭉 만들어 놓은 거예요. 다른 데도 그럴 거예요. KBS 드라마 한번 가볼까요? KBS 드라마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는 멤버십이라는 게 있어요. 한 달에 얼마씩을 내고 보면은 여기에 멤버십한테만 제공해주는 영상들이 있어요. 여러분 KBS에 가면 KBS 홈페이지에서 지나간 드라마 보는 거 있지 않습니까? 유료로. 이제는 유튜브에서 보는 거예요. 그럼 한 달에 2,900원인가 가입비를 내고 1,990원이네. 그렇죠? 그럼 가입비를 내면은 여기에 채팅할 때마다 뭐가 있고 요거 사극은 1단계, 명작을 보려면 2단계. 2,990원을 내면 불멸의 이선신, 추노 이런 드라마를 예전 했던 드라마 있죠? 그걸 다시 다 볼 수가 있어요. 예. 돈 내고 볼 거냐? 지금 각시탈을 생방송으로 지금 보내주고 있대요. 각시탈. 요즘 계속 하더라고 이런 거를. 자, 여기 멤버십 오픈 기념 명작 1회 무료보기, 사극 1회 무료보기, 대하드라마 정도전. 그럼 이거 볼 수 있죠? 이것도 볼 수 있죠? 보는 거죠. 그렇죠? 예, 여기 명작 각시탈. 각시탈 참 재밌게 잘 본 것 같은데. 태조 왕건.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이게 만드는 게 개수가 정해져 있어요. 무조건 만드는 건 아니거든. 이렇게 만들어서 뭐 재생 목록이야. 뭐 여러분들이 만들기 나름이고. 예. 저도 채널을 그렇게 운영하고 있고, 이 채널을 운영에 관한 거는 여러분 유튜브 크리에이터 과정을 책을 사서 공부를 하시든지 보셔야 돼요. 또 제가 강의하는 거 올리니까 보시면 되지. 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채널 아트가 저 꼭대기에 있는 게 채널 아트예요. 저 맨 위에 있는 애들 있죠? 맨 위에 있는 애들. 이거. 보이는 얘네들이 바로 뭐다? 이것들이 다 채널 아트다. 여기 채널 아트다 이거죠. 그 다음에 프로필 이미지가 왼쪽에 있죠? 프로필 이미지 왼쪽에 있고요. 또 채널명이 있고요. 구독자 수가 보이고요. 그 다음에 메뉴가 홈, 동영상, 채널 재생 목록, 커뮤니티, 채널 정보 이런 게 보이죠? 예. 제가 구독하고 있는 사람께 보이네요. 제가 구독하고 있는 사람께 보이고 있어요. 아무래도 유명한 사람들이 있어요. 한번 유명해지면 계속 유명해지는데, 어떤 사람은 이 보세요. 여기 공부의 신 강성태 씨 100만이 넘고요. 제가 수시로 가서 보는 용호수 그 다음에 졸업한 학교 뭐 이런 게 있네요. 그렇죠? 요리하는 라디오 TV 굴라라 구루님, 그 다음에 베가스에 대한 강의를 올려주시는 김나홍 씨, 트로트 소녀 김은빈. 방송에서 보셨죠? 아, 잘 꺾잖아 이 친구. 예. 그 다음에 뭐 조공주, 이분은 여러분처럼 이렇게 공부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이제 자기 생활을 보여주더라고. 이분도 지금 여러분처럼 같이 공부하신 분이고요. 이분은 유명하신 분이에요. 약사예요, 약사. 그 퇴경아 이름이 박태경이야? 김태경. 태경 씨인데 이름이 약목자. 그래서 이상하다 그랬는데 알고 봤더니 약사야, 약사. 근데 아주 음악에 대해서 춤 잘 추고요. 노래 잘 부르고요.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 여러 사람들, 제가 아는 사람들 이렇게 올려놓은 겁니다. 이 친구는 왜 구독자가 안 늘지? 노래하는 사람인데. 예. 노래가 시원치 않나? 임영웅 씨는 뭐 100만이네. 그렇죠? 예. 많아요.
자, 채널을 보시면, 다시 보시면은 초기 화면을 자세히 보시면은 이렇게 채널 아트라는 게 있고요. 이 채널 아트 만드는 것도 여러분이 하셔야 돼요. 오른쪽에 가면 채널 아트 만드는 게 있는데 이렇게 채널 아트 맡은 기능이 있거든요. 여러 가지. 이 쉬운 거는 아니에요. 지금은 시간상 못 하고 있고 대신에 그거는 하셔야 돼요. 그 채널 영상에다가 구독 신청할 수 있는 버튼을 만드는 거 있거든요. 구독 버튼 만드는 거. 이제 그런 거는 해 보셔야 되고. 그게 뭐냐면은 이거 유도 버튼 워터마크라고 하는 건데요. 여러분들 다음 시간에 오실 때 USB 메모리 하나씩 챙겨 오세요. 제가 자료를 좀 드릴 테니까 복사하시라고. 그럼 거기에 좋은 자료들 다 담아 드릴 테니까 그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전 항상 그 USB 메모리 박스를 갖고 다니거든요. 여러분 수업 시간에 사용하셔야 될 것들을. 근데 말씀을 못 드렸나봐. USB 메모리 챙겨오세요라고. 다음 시간에 오셔갖고 누구라도 USB 메모리 좀 주세요. 복사하게 그렇게 얘기를 하시라고. 그러면 제가 드릴 테니까. 그 다음에 이 동영상 미리 보기 맞춤 옷이라고 하는 말도 나와요. 우리 책 한번 다시 볼게요. 229쪽을 보시면은 구글 계정 만들기라고 돼서 전화번호 인증하고 하는 방법은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235쪽에 보시면 유튜브 채널을 개설하는 과정에 대한 설명도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235쪽에 보면 채널 아트 이미지 만들 때 요령이라고 되어 있는데 2560에 1440 픽셀에 맞춰서 만들어야 되는데 이 교재 나와 있는 그림 있잖아요. 교재 나와 있는 그림. 이 그림을 지금은 제공을 안 해주더라고요. 이걸 예전에 제공해 줬거든요. 이것도 제가 다 갖고는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이 안에 유튜브 크리에이터라는 폴더를 내가 여러분 드릴 거예요. 그럼 이 안에 요렇게 뭐가 있냐면 채널 아트 템플릿이라고 있거든요. 요거. 요건데 이거는 적거니까 이거는 제거 올리시면 안 되고 요거를 드릴 거라고 요렇게. 예. 그럼 저처럼 만드시면 돼. 이렇게. 그럼 그게 이제 요 화면 꼭대기에 올라오는 화면이죠. 꼭대기 올라오는 화면. 근데 이게 이제 TV로 보는 사람 있죠. 유튜브를 TV로 볼 수 있고 PC로 볼 수 있고 스마트폰으로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거기 따라 사이즈가 달라지는 거예요. 사이즈가 달라져서 저 위에 꼭대기까지, 저 꼭대기까지 보는 게, 예. 이 꼭대기까지 보는 게 꽉 채우면 테레비전은 이렇게 다 나오고, 요 데스크탑 맥스라고 되어 있는 거 여기, 그 다음에 태블릿, 데스크탑 미니멈하고 되어 있는데, 1920 아닙니까? 우리 사용 화면이 1920인데, 요 왼쪽 요거 자르더라도 요 정도 보여야 되니까, 그래서 여기 있는 태블릿에 맞추게끔 하는 건데, 가장 중요한 거는, 핸드폰에서는 이 왼쪽 오른쪽이 안 보여요. 즉 핸드폰에서는 이 오른쪽에 있는 여성 얼굴과 왼쪽에 있는 남성 얼굴이 핸드폰에는 안 보여요. 제 유튜브 채널을 가보면. 그래서 이정민 훈장의 똑똑한 디지털 사당이라고 하는 이 글자까지만 핸드폰에서는 보이고 왼쪽 오른쪽은 컴퓨터에서 보이고 얘 위에 영상이 또 따로 있어요. 저 위에 아래까지 되어 있는 거. 예, 그거는 이제 TV에서는 보이고. 이것도 여러분들이 채널 아트 넣기라고 해서 검색을 해보시면 유튜브에 이런 설명 많이 나와 있거든요. 이대로 연습을 하셔서 자기가 늘려야 돼, 실력을. 예. 그래서 제가 채널 아트를 여기다 이제 만들겠다라고 해서 여기 채널 아트 배경 이미지라고 돼 있잖아요. 그렇죠? 이 배경 이미지. 자세히 알아보기라고 돼 있는데 이거를 예전에는 아까 그런 시커먼 그림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 그림을 제공해 줬는데 오늘부터 보니까 없어졌더라고요. 그래서 알아서 만들라라고 되어 있는 것 같아. 좀 불편하지만 그렇게 현실이. 그리고 나서 거기에 이제 올리면 얘는 TV에서는 이렇게 보이고 스마트폰은 이렇게 보이고 PC는 이렇게 보입니다라고 화면이 보이니까 보이는 대로 여러분이 고치시면 되고요. 예. 요거는 하나 올려야 되겠다.
똑같은 거 하나 올려봅시다. 제가 요걸 하나 보여드릴게. 어? 안 보이나? 어라? 유튜브 자료실에 가볼까? 유튜브 자료실에 가보면 여기 있다. 16번에 지 홈페이지 저 끝자락에 유튜브 자료실이라고 있어요. 가보시면은요 여기에 이렇게 저작권 걱정 없는 자료 모음 밑에 유튜브 크리에이터 NCS 과정, 유튜브 채널 기획과 콘티 작성하기, 그리고 16번 자료, 15번 자료인데요. 16번 자료가 채널 아트 템플레이트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5번 자료를 여러분 받아보세요. 15번 자료. 유튜브 자료실 가셔서 15번 자료 클릭하셔가지고 구독 모음이라는 zip 파일이 있을 겁니다. 얘를 다운로드 받으세요. 예. 그래서 그렇게 받은 폴더를, 이렇게 받은 폴더를 압축을 푸시면 그 안에 자료들이 있을 거예요. 이렇게 구독이라는 글자가 적혀있는 아이콘들이 여러 개가 보일 겁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면은 여기에 있는 이거예요. 동영상 워터마크라고 하는 게 지금 구독 버튼 누르는 거 이거거든요. 이걸 한 번만 해놓으시면 돼요. 여러분 프로필 사진도 고쳐놓으셔야 돼요. 여러분이 누군지 누군가 궁금해서 가봤더니 거기에 그냥 사람인지 뭔지 구별이 안 되는 거 올려놓으면 사람들이 싫어해요. 전 그래도 이 사진 올려놓은 겁니다. 20살 때 사진 올리니까 그것도 좀 그렇고, 코로나 19 때 집에서 이렇게 칩거하면서 찍은 뭐 수염 이렇게 깎지 못해서 수염 많이 난 그림도 올려놨는데 가족들이 보기 싫다 그러더라고. 이 사진이 제일 낫대요. 못생기든 잘생기든 간에 이 사진 올리라 그래서 전 이 사진 올려놓고 쓰는 거고요. 예. 자, 다시 한번 가보시면 제 홈페이지에 어디로 가신다고요? 유튜브 자료실 가시면 거기에 15번 자료가 구독 아이콘 모음입니다. 예. 가셔가지고 구독 아이콘 모음을 다운로드 받으셔서 압축을 푸세요. 아까 거기에 압축을 풀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구독이란 글자가 보입니다. 이게 500에 500픽셀이에요. 500에 500픽셀인데 제가 글자만 쓴 애가 있고요. 이렇게 정사각형 형태로 또는 직사각형 형태로 글자를 썼지 않습니까? 고딕 계열로 쓴 게가 있고 또 다른 글꼴로 쓴 게 있고 오른쪽 뒤에는 투명 상태인데요. 여기다 여러분이 쓰셔도 돼요. 여기다 얼굴을 집어넣을 수도 있어요. 내 얼굴을. 예. 그거를 이렇게 하시면 돼요. 여기 유튜브 맞춤 설정에 오셔가지고 다시 한번 가보세요. 오른쪽에 보면 본인 얼굴 채널 보이시잖아요. 오른쪽에 본인 얼굴 채널 보이시잖아요. 밑으로 내려오시면 채널 맞춤 설정이라고 있습니다. 채널 맞춤 설정이라고 있고요. 얘 누르시면 이렇게 맞춤 설정 창이 뜰 겁니다. 맞춤 설정 창이 뜨고 브랜딩 기본 정보라고 있는데 이 기본 정보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 채널에 대해서 제 채널은 이런 채널입니다 라고 하는 걸 설명하기 위한 거. 이 채널은 이런 채널이에요 하고 설명하기 위한 거. 제가 여기 정보라는 데 가면 설명해 놓은 거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거를 여러분이 써 놓으시는 자리이고요. 그 다음에 그 링크에 관한 거, 여기 보면 채널 오른쪽 위에 보시면 서당이니 페이스북이니 이렇게 뭐 블로그니 밴드니 하는 채널 아이콘이 있거든요. 그런 걸 설정하는 날입니다. 그 다음에 브랜딩이라는 곳으로 오셔가지고 제일 아래쪽에 있는 동영상 워터마크라고 되어 있는데 저는 변경 삭제라고 나와요. 여러분들은 뭐라고 나와요? 동영상 워터마크라고 되어 있는 아랫부분에
동영상 끝에 넣을 거냐, 맞춤 시그작 시간에 넣을 거냐, 아니면 전체 동영상에다 넣을 거냐라는 게 보이는데, 추가라고 떠 있어요, 여러분들요? 아까 보여드렸던 이 구독 버튼 중에 얘는 정사각형이고, 얘는 직사각형인데, 요 위아래는 투명이라서 안 보이는 것 뿐입니다. 그러면, 뭐 정사각형이든 직선에 상관없습니다. 여기에서 변경 버튼을 누르시고 내가 뭐로 변경할지를 선택할 거 아닙니까? 이렇게 이렇게 선택하고 열기를 누르면 얘가 업로드가 돼요. 이렇게 얘를 굳이 내릴 필요는 없어요. 내리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여기 잘리니까. 그럼 이제 올라갈 거 아닙니까? 그리고 게시만 누르면 바뀌는 거예요. 전 이제 취소할 거고 이미 있었으니까 얘를 동영상 끝에만, 동영상 끝에 들어가면 짧은 시간에만 떠요. 뒷부분에서. 그러니까 전체 동영상에 대해서 이 구독 버튼이 나타나게끔 하라 이거죠. 전 취소해 볼 테고요. 어떤 거냐면 보여드릴게요. 자, 영상을 우리가 재생을 하면 그 사람 영상을 보다가 오른쪽 끝으로 가게 되면은요, 여기 제 얼굴이 뜨잖아요. 그렇죠? 얼굴이 뜨지 않습니까? 그럼 이걸 누를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누르면 이제 이 영상에 대해서, 절에 대해서 구독하겠느냐 말겠느냐 묻는 거죠. 평상시에는 구독을 못 누르지 않습니까? 우리가 평상시에 구독을 못 누르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사람 채널을 가가지고 가서 내가 구독을 할 거냐 말 거냐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영상을 보다가 마음에 들거든? 그러면 이제 여기 끝머리에 가서 구독 아이콘이 뜨니까 얘를 누르면 된다 이거죠. 예, 네, 그렇게 여러분이 구독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거는 한번 해놓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배너라고 하는 게 채널 아트라는 거. 예전에 우리 책에는 채널 아트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는 이제 배너 이미지라고 되어 있죠. 상단에 올려져 있는 거. 상단에 올려져 있는 거. 도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저는 이렇게 되어 있고. 그럼 이거를 저는 어떻게 만들었냐면은요, 제 홈페이지 초기 화면에 오시면은 쭉 내려가시면은, 쭉 내려가시면 이쪽에 멀티미디어 쪽으로 미리네라고 있어요. 미리네, 미리네, 미리 캠퍼스라고 검색하셔도 돼요. 미리네라고 검색하시면 미리네라는 게 회원창이 떠요. 이렇게 여기 회원 가입하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회원 가입하시면 되고요. 5천명 회원 가입할 수 있대. 그럼 제가 로그인 해볼게요. 지메일 계정으로. 예. 자,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어려운 거 아닙니다. 미리 캠퍼스에 가면 이렇게 뜨는데, 예, 시작하기 누르셔가지고 여러분 여기다 영상을 만드는 거, 이미지를 만드는데 정사각형이 아니죠. 이렇게 많이 있어요. 많이 있어요. 유튜브용으로 만들 거냐, 파워포인트용으로 만들 거냐, 뭐 카드뉴스로 만들 거냐, 난 유튜브식으로 만들 거다, 채널 아트를 만들 거냐. 채널 아트, 채널 아트는 얼마라 그랬어요? 가로가 2560이거든요 굉장히 커요. 이런 식으로 만들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이제 만드는 거야. 이렇게. 근데 잠깐만. 얘가 왜 정사각형이 됐지? 정사각형이면 안 되잖아. 채널 아트니까. 여기, 여기, 여기. 이거 고쳤으면 되겠네. 직접 입력. 2560에 1440.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여기서 고르시면 돼요. 이렇게 고르셔가지고 아마도 여기까지, 이렇게, 이렇게 여기까지가 스마트폰에 뜰 거고, 이 밑에 있는 글자들은 TV에는 뜰 테고 안 나올 테고. 나는 예를 들어서 음악하는 사람이야. 그럼 이런 거 빌렸으면 좋겠고,
이런 거. 자산 관리 재테크 하는 거 아니거든요? 전 이렇게 써놨는데, 요 얼굴 있잖아요, 얼굴. 요거 뜯어가지고 제 얼굴로 갈아 끼면 되잖아요. 그렇죠? 앞에 있는 글자 고쳐 써가지고 여기다가, 이정민 훈장이라고 쓰면 글자 고쳐지잖아요. 그렇죠? 이건 제가 빼가지고 다른 제 얼굴로 넣으면 되잖아요. 그렇죠? 제 얼굴로 넣으면 되지. 그렇게 여러분이 만드실 수가 있는 거예요. 예전에는 이런 게 없어갖고 다 일일이 만들었는데 미리 캠퍼스에 가서 해상도를 설정하셔야 돼. 2560, 1440. 그래서 채널 아트 만드는 것도 가능하고요. 예. 그 다음에 여러분 프로필 이미지 있잖아요. 프로필 이미지. 어디 있는 거. 이거. 왼쪽에 있는 얼굴. 이것도 여러분 만들어 놓으셔야지. 이것이 명확하게 표현된 사람은, 아, 이 사람 유튜브 정확히 하는구나 라고 알 수 있는 거고, 이게 명확하게 돼 있지 않으면 사람들이 그냥 간대니까는요. 아직 준비가 안 됐구만 하고 가는 거예요. 이거 보셔야 됩니다. 프로필 반드시 고쳐 놓으셔야 돼요. 프로필을. 예. 워터마크는 전체 시간에 대해서, 우리 전체 시간에 걸쳐서 처리되도록 이미지 넣기 했었고요. 그렇죠? 여기 채널 아트를 다른 말로 뭐라고 불렀어요? 여기 배너라는 얘기를 했네요. 배너. 에이, 채널 맞춤 설정에 들어가서 아래쪽에 설정에 가 맞춤 설정에 가보면 브랜딩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여기 배너 이미지라고 돼 있어요. 배너 이미지. 이 이미지가 채널 상단에 표시됩니다 라고 돼 있습니다. 6메가 이하의 이미지를 작성하세요 라고 돼 있어요. 저는 지금 이게 오른쪽 이렇게 보이는 거고요. 이걸 이제 바꿔서 다른 거로 이제 한번 해보려고 그래요. 아들과 고양이 뭐 이렇게 써놨네요. 예. 그런데 잠깐만, 왜 어른이 자기 아들 이름으로 아들과 고양이라고 해서 채널을 만들었을까? 이거는 저는 좋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내가 내 거를 만들어야지 왜 아들 사진 올려놔. 우리들은요 내 새끼니까 내 마음대로 막 올려놓더라고요. 여러분들 혹시 카카오톡 해보시잖아요. 그렇죠? 카카오톡 가서 상대편 나하고 말동무 친구들 클릭해보면 사진들 많이 공개되어 있잖아요. 본인 사진 하나도 없고 딴 사람 사진 올리는 사람도 있고요. 자기 자녀들 사진 올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녀들 거는 올리면 안 돼. 나는 내 거, 나는 나고 자녀들은 자녀들이야. 내 거를 올려야지, 내 거. 저는 우리 아이들 사진을 가급적이면 안 올리려 그래요. 걔네들 개인정보가 따로 있으니까 뭐 피치 못할 상황에 올린다 그러면 어릴 적 사진 같은 거 올리긴 하는데 안 올리는 게 가장 좋습니다. 새끼는 새끼일 뿐이지 내 게 아니거든. 내 거가 아니야. 내 소유물이 아니기 때문에 자네들 사진은 안 올리는 게 가장 좋다. 외국에선 그게 범죄 행위로 인정될 수도 있어요. 네, 특히 유튜브 저기 페이스북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 목욕시키는 장면 있잖아요. 그래서 아이들 남자아이들은 공대기 이렇게 엉덩이 보이지 않습니까? 체포당해요. 네, 체포당합니다. 엄마가 그런 사진 올렸다가. 예. 네. 행해는 앞모습 보였다가 큰일 나죠. 중벌을 면치 못합니다. 아이들의 앞모습을 보였다가. 우리나라에서는 대수롭지 않게 그래도 이제 남자애나 여자애는 앞모습은 안 보여주고 궁둥이 뒷모습은 보여주지 않습니까? 그거 안 돼요. 범죄 행위거든요. 우리나라는 그거를 그냥 가볍게 넘어가는 경향이 있어요. 안 좋아요. 그렇죠. 예. 프로필도 여러분들이 잘 고치세요. 여긴 지금 자기 얼굴을 안 올리고 왜 자기 자식 사진 올리냐고. 이거 불편하게 안 좋은 거야. 자기 사진 올리는 게 제일 좋아요. 아들과 고양이라고 했는데 나와 고양이라고 써야지. 내가 활동하는 걸 찍어야지. 영상을.
저는 제 얼굴을 넣었고요. 제 얼굴이 잘생긴 얼굴은 아닌데 그냥 사람처럼 생겼다고 우리 가족들도 이게 좋아요 그래. 그래서 저는 이거를 흑백 처리하고 컬러 처리도 한거 있지만은 이렇게 해서 단순한 사진 같은 거 이런 것들. 요즘 또 인기 있는 이미지 형태가 있더라고요. 요즘은 또 이렇게 인터넷이나 이런 데 광고를 보면은 이미지 얼굴들 나오는 게 인기 있는 틀이 있어요. 그런 거. 그런 것들을 좀 같이 올려주면 좋겠고. 자, 여러분 프로필 사진도 여러분 변경하셔야 됩니다. 저도 프로필 사진 많이 갖고 다녀요. 제 이정민 사진 안에, 이게 사진 폴더 안에 잘 나온 사진은 아니지만 그래도 그냥 불편하지 않게끔. 그 중에는 저희 자녀들도 있습니다. 예, 저도 있고 뭐 집에서 있으니까 런셔스 바람에 찍은 사진도 있고 뱃살 보이는 사진도 있네요. 창피하게. 예. 이때는 머리숱이 많았나? 우리 막내 처음 학교 입학했을 때 계급장도 안 달았어요. 여기 학년 표시도 안 달고 예, 가서 옷 맞춰 입고 군사교육 받고 온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1학년 입학하기 전에 가입교 해가지고 가서 제복 입고 찍은 사진인데 이거 1학년 때 사진. 1학년 때 사진. 이런 사진도 있네요. 이건 우리 큰애, 작은애가 그렇게 변한 거고. 예. 큰애. 땡굴땡굴해요. 저를 낳아주신 아버지. 우리 애가 보더니, 아빠, 나도 아빠처럼 머리 빠르고 할아버지처럼 머리 없어져? 그러더라고. 예. 그래서 그건 모른다. 아직은 모른다 그랬어요. 스무 살 때 사진. 어, 이땐 숱이 많았어요. 그렇죠? 예. 이런 사진 저런 사진 이렇게 사진을 찍어서 보여는 가끔씩 보이기는 해요. 이렇게 예. 이런 사진 처음에 올렸다가 별로 안 예뻐서 다 내렸고요. 그 다음에 누군가가 저를 이렇게 사진을 캐리커처 해준다고 해서 보내드려서 사진을 완성했는데 저와 비쌉니까? 저 다르죠? 네. 예. 아까 그 사진, 이 사진 올렸던, 이 사진. 제가 많이 올리는 사진 있잖아요. 제 사진을 올려놨더니, 이 사진을 보내드렸더니, 아까 그렇게 만들어주셨는데, 제가 봐도 아닌 것 같더라고. 저만 아닌 것 같아요. 딴 사람들 거는 다 똑같이 비싸게 해줬는데, 저는 제 게 아닌 것 같더라고. 그래서 이 사진을 제가 안 쓰고 있어요. 유명하신 분이 그려주신 거라, 가급적이면 써보려고 했는데, 제 모습이 아닌 것 같아요, 느낌이. 이 사진은 유명한 사진이에요. 1분 초상화. 서울에 그 행사장 같은 데 가면 1분 초상화 그려주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아까 그 사진을 똑같이 올려놨더니 이 사진을 보내드렸더니 이걸 보고 수염도 이렇게 댁댁댁 찍어가지고 1분 초상화를 그려놨는데 이것보다는 아까 그 캐리커처가 낫다. 이게 사람 같잖아. 이거는 좀 흉물스럽고. 예. 이런 식으로 그랬더니 이제 제 사진을 보더니 우리 애가 이제 명함을 제작을 했어요. 이렇게 이제 명함을 제작해가지고 예, 그래서 갖고 다니고 있습니다. 이 명함을. 이 사진을 좀 어떻게 활용을 하려고 제가 애를 쓰는데 이 사진이 제 사진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그려준 사진이라 원 저작자를 못 찾겠어요. 여기 지금 핸드폰 들고 노트북 가지고 공부하고 있잖아요. 천장문 책이 아니라 한 사람이 그린 거예요. 이거를 그 서당이라고 하는 작품을 이렇게 패러디해서 그린 건데 이게 이제 스마트폰도 보이고 여기 이제 폴더폰도 보이고 얘는 뭐 준비를 안 해서 왕따를 당하고 있고 좀 그래서 디지털 왕따를 당하고 있죠. 그랬죠? 요거를 좀 제가 허락을 받고 쓰려고 한동안은 제가 그냥 허락 없이 그걸 올렸었어요. 그랬더니 저한테 연락이 오더라고. 이 그림을 좀 다 쓰고 싶은데 괜찮겠습니까? 하고 저한테 연락이 오길래 안 돼요 그랬어요. 무조건 그냥. 이거 제 게 아닙니다 라는 말도 안 하고 안 됩니다 그랬어요. 무조건. 대학에서도 연락이 왔었거든요. 제 게 아닌데 제가 쓰세요 라고 할 수가 없잖아. 그렇지. 큰일 나잖아요. 그래서 이 저작권자를 찾으려고 애를 쓰는데 안 나와요.
분명히 누군가는 그랬을 거 아닙니까? 그분이 돌아가신 지 70년이 아직 안 됐을 거란 말이야. 만약에 돌아가셨다 하더라도. 70년 넘었죠. 아니, 아니, 이 그림, 이 그림. 아, 이걸 그린 사람이요? 어, 이 그림. 아, 아이씨. 이것도 모아야 할 거 아니에요? 토당 그림은 돌아가신 지 오래되셨지, 이 원작, 저작자가. 근데 이 그림 그린 사람, 이거 핸드폰하고 이렇게 노트북으로 그린 거는 최신 거잖아요. 한 10년. 그러니까 이거는 남의 그림이니까 일단은 이거를 가지고 완전히 다르게 그리면 괜찮은데, 이 자세가 바뀐다나 이건 괜찮은데, 그렇죠? 이 그림에다 색깔을 칠하면 이건 제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죠. 원화에다가 선생님이 충분히 하실 수 있지. 그렇지. 네. 원 작품을 갖고 할 수는 있어요. 네. 어차피 저작권이 없으니까. 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 서당 원 그림을 찍은 사진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사진에 저작권자는 있단 말이야, 또. 아, 따지려면 또 복잡해요. 그러니까 본 작품은 별로 다름이 없거든요. 사진 같은 건 필요 없고요. 본 작품에서 그거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요거를 좀 이렇게 각색을 하고 싶은데, 예. 뭐 5G 뭐 이런 거를 뭐 그려본다든지 뭐 해가지고 뭔가를 이 그림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예. 이거를 와이드로 처리해서 갖고 있기도 하고, 원 그림은 이거였었어요. 제가 인터넷상에서 구한 그림은 이거였었어요. 이거를 이제 투명 처리해가지고, 네, 투명 처리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만든 거고요. 네, 여러 가지. 하여튼 간에, 뭔가 좀 재미나게 하고 싶은데, 그런 게 어려운 거죠. 자, 구독, 유도 버튼 아까 우리 만들어 봤었죠. 그렇죠. 한 번만 설정하시면 끝나기 때문에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150픽셀 이상이라고 되어 있는데 정사각형 500x500으로 만들었어요. 500픽셀x500픽셀로 만들어가지고 정사각형으로 넣어가지고 이걸 가로 세로로 정사각형 형태인지 직사각형 형태인지 상관없습니다만, 그러면 하여튼간에 픽셀이 크든 작든 간에 유튜브가 알아서 세팅을 다 해버려요. 그래서 투명한 박스로 제가 두 개를 만들어 드렸으니까 이거를 여러분이 포토샵이나 뭐를 이용해서 여기다 여러분 얼굴을 넣으시든 뭐를 넣으시든 간에 그건 여러분 마음대로 하실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예, 그렇게 해서 꾸며가지고 또 만드실 수가 있고요. 그럼 이제 뒤에다 넣을 거냐? 처음부터 끝까지 넣을 거냐? 이건데, 예, 뒤에다 넣으시면 되고, 아니 처음부터 끝까지 다 연결해서 넣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영상 올리는 거, 영상 올리는 건 여러분들이 또 올리셔야 돼요. 오늘 제가 영상을 좀 가져오세요 그랬나요? 예, 오늘 못 올리면 다음 시간에 올려야지 뭐. 영상 올리는 거 다음 시간에 또 연습을 해봐야 되니까는 이거를 이용해서 또 영상 올려가지고 작업을 해가지고, 예, 하면 뭔가 나올 것 같아요. 맞춤 미리 보기 이미지도 오전에 유튜브 안에서 수업을 했었거든요. 미리 보기 이미지도 만들어야 돼. 썸네일도 만들어주는데, 거기서 제공해주는, 유튜브에서 제공해주는 썸네일을 쓸 거냐, 내가 직접 만들어서 올릴 거냐 하는 것도 다음 시간에 설명을 좀 드리고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244쪽서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